정영소는 말했다. 이것이 그들의 통풍구예요. 그러더니 품 속에 지니고 있던 반토막 남아있는 양초의 불을 북 여구멍 앞에 세워놓고 멀찌감치 호비를 이끌고 와서 바라보았다. 초의 불이 붙여지자 실오라기 같은 미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미풍을 따라 구멍 안으로 솔솔 스며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자 호비는 정영소의 행동에 대하여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무쇠로 만들어진 집안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도경기를 맞게 된다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정이 우러났다. 저 얇고 가벼운 연기는 미리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설사 제때에 발견하여 공기 구멍을 막는다 하더라도 끝내는 질식해서 죽게 될 것이며 단지 선택의 여지는 늦게 죽느냐 일찍 죽느냐 하는 것뿐이리라. 그녀가 이와 같이 절호멸문 위 동날한 행동을 하는데 그냥 보고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때 정영소는 하나의 조그만 둥근 부채를 꺼내더니 가볍게 촛불 쪽을 향해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촛불에서 피어오르던 가벼운 연기는 모조리 그 구멍으로 빨려들어갔다. 호비는 더 참을 수 없어 말했다. 영소, 저 당신의 그 사형과 사누이는 당신과 도대체 어떤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는 것이오? 정영소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의 사부가 당신 보고 문호를 정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나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호비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그는 마음이 격동되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시 더듬거렸다. 정영소는 고개를 쳐들더니 담담히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초조해서 안절부절하죠? 호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만약에 당신의 사형과 사누이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잘못이 없다면 그들에게 한번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오. 정영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사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부채질은 여전히 멈추지를 않았다. 호비는 마리를 급적급적하며 촛불을 손가락질하며 물었다. 저 도경기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오. 정영소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말했다. 알고 보니 우리 호 오라버니께서 또 자비심을 베푸시고 계셨군요. 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살며시 웃음을 띄었다. 그 모습은 몹시 매력적으로 보여 호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내심 자기가 또 한 번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물론 도경기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째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여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정영소는 왼손에 새끼 손가락을 내밀어 양초에다가 손톱으로 얇게 자국을 내더니 입을 열었다. 나 대신 좀 봐줘야겠어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고 표시해놓은 자리까지 타면 촛불을 끄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채를 호비에게 건네어 주더니 몸을 꼿꼿이 세워 사방을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호비는 그녀가 했던 대로 부채질하여 연기를 구멍 안으로 들여보냈다. 정영소는 십여 장 밖까지 한 바퀴 빙돌더니 별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둥그런 바위 위에 앉아서 말했다. 오늘 밤 늑대를 데리고 와서 내 꽃밭을 짓밟던 사람은 둘째 사형의 아들인 소철이에요. 호비는 아! 하고 놀라 외치며 말했다. 그 사람도 이 밑에 있나요? 그러면서 바위 사이에 구멍을 손가락질했다.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들이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그를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먼저 이 냄새를 맡고 사형과 사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야만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호비는 내심 모든 것을 깨닫고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랬었구나. 정영소는 다시 입을 열고 설명하듯 말했다. 둘째 사형과 셋째 사누이에게는 맹시성을 가진 적수가 있지요. 그들은 동정호가에 와서 반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였지만 철옥밖에 있는 혈의율의 독을 해소시킬 수 없어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정호반에서 죽어 있는 그들 두 사람도 십중팔구 맹시 집안의 사람일 거예요. 내가 심은 이 남아는 바로 혈외율의 극성인데 둘째 사형 등은 줄곧 모르고 있다가 당신과 종 나으리가 남아를 몸에 지니고 있어 독의 침습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호비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나와 종 둘째 형이 찾아갔을 때 저 철옥 안에서 누군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연고로 놀란 것 같군요. 정영소는 설명하듯 말했다. 이 혈의율의 독성은 원래 해독약이 달리 없고 반드시 이 나무에서 열리는 밤을 자주 먹어야만이 그 나무의 냄새에 침습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혈의율의 독성이 무섭기는 하지만 다행히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별로 피해를 입히지 않지요.
왜냐하면 혈의율이 한 그루만 자라고 있어도 주위 수십 보 안으로는 풀포기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레나 개미들도 얼씬거리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꼬비는 말했다. 그래서 이 철옥 주위에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것이군요. 나는 말뚝필의 입을 열심히 싸댔지만 역시 그 독성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준 남아가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문득 오늘 밤 겁없이 날뛰었던 모습이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강호에서 독수야광을 들먹이기만 해도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종 둘째 형이 극력을 다해 경계하고 조심한 것도 당연했구나. 정영소는 담담한 어조로 호비의 말을 받아 말했다. 그 남아는 내가 새로이 개발한 품종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귀찮다고 생각지 않고 중도에서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호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 꽃의 빛깔은 간드러지고 화사한 것이 매우 보기 좋았죠. 정영소는 넌지시 말했다. 다행히 그 남아가 보기가 좋았기 망정이지 만약에 아름답지 못했더라면 당신은 아마 그 꽃을 내버렸을 테죠. 그렇지 않은가요? 호비는 일시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건. 그러면서 속으로 재빨리 생각해 보았다. 만약에 그 남아가 정말 매우 보기 흉했다면 나는 과연 몸에 지니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와 종 둘째 형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일까? 바로 이때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다. 호비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들어 촛불을 막지 못했다. 촛불은 한번 흔들더니 바로 꺼지고 말았다. 호비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아이쿠. 그리고는 재빨리 화적자를 꺼내 다시 초에 불을 당기려고 했을 때 어둠 속에서 정영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세요. 이제는 거의 다 탔을 거예요. 호비는 그녀의 말투에 퍼플케한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항상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마치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 것 같아 겸연적은 마음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려. 오늘 밤은 어찌 된 노릇인지 나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정영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비는 정중히 입을 열었다. 나는 정이 당신이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 중이라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리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영소저 당신이 나에게 남아를 선물로 줄 때 나는 그 남아가 목숨을 구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소이다. 단지 다른 사람이 호의로 준 물건이니 마땅히 잘 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정영소는 그의 몇 마디 말이 매우 간곡한 것을 보고는 음하는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 호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님과 어머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소이다. 정영소는 그 말을 받았다. 그래요. 나 역시도 어릴 적부터 아버님과 어머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불을 당겨 등롱에 불을 켜더니 말했다. 가요. 호비는 그녀의 안색을 몰래 살폈으나 성을 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 위 뒤를 따랐다. 그 두 사람이 철옥 앞으로 돌아오자 그 대장장이는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정영소는 입을 열었다. 왕대숙 수고스럽지만 저거 좀 잘라주세요. 그녀는 조금 전 대장장이를 시켜 쇠물로 때웠던 틈 사이를 가리켰다. 그 대장장이는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정과끌을 꺼내더니 창창창 하고 긁어내기 시작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아 어느덧 봉해졌던 틈새가 트이게 되었다. 정영소는 입을 열었다. 문을 열도록 하세요. 대장장이는 정으로 이곳저곳을 한 번씩 두드려 보더니 쇠망치를 거꾸로 들고 망치 자루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누르자 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 조각의 커다란 철판이 떨어졌다. 그 안에는 여섯 자 높이에 넓이가 석 자 정도 되는 문이 나타났다. 이 대장장이는 이 철옥의 구조에 대해서는 손바닥을 보듯 환히 알고 있는 듯 서슴없이 문을 옆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안으로 통하는 조그만 쇠사 닭다리가 하나 내려오는 것이었다. 정영소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남아를 밖으로 버리도록 하세요. 세 사람은 몸에 꽂았던 한 묶음의 남아를 모두 다 땅바닥에 내던졌다. 정영소는 앞장서서 사닥다리를 밟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냄새를 맡으면서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어째서 당신의 몸에는 아직도 남아가 있지요.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호비는 그 말에요. 하더니 품 속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꺼내 펼치고 말했다. 당신의 코는 굉장히 예민하구려. 내가 보따리에 싸놓은 것까지도 알아차리는구려. 그 보따리에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권경도보와 약간의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낮에 정영소가 그에게 준 남아 한 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밤새도록 싸두었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시들어진 상태였다. 호비는 그것을 집어서 철문의 철판 위에 다 내려놓았다. 정영소는 그가 매우 진기하게 그 나마를 간직한 것을 보고 조금 전에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분이 좋은 듯 그에게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군요. 호비는 어리둥절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지? 정영소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혈액유래 열매인 밤을 복용해 왔고 이 나마는 바로 그 혈액유래 극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는 등롱을 들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호비와 왕철장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무쇠로 만든 사다리를 지나자 협소한 통로가 하나 나타났고 모퉁이를 두 번 돌자 조그마한 객청에 이르렀다. 벽에는 여러 가지 서화들이 걸려 있었고 상비죽으로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매우 우아하고 운치가 있었다. 호비는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다. 강철산의 겉모습은 거칠어 보였는데 꾸며놓고 사는 것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마치 수제나 서생이 사는 집 같구나. 정영소는 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곧장 뒤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비는 그녀를 따라 부엌처럼 생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호반 위 영가 강철상과 설작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70매당으로 만든 양초에 연기가 공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호비는 이미 이러한 광경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이상한 것은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끓는 물이 담겨진 커다란 쇠솥에 젊은 남자가 한 명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 젊은 남자는 상반신을 벗고 있었고 쇠솥 안에 물은 펄펄 끓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매우 뜨거운 것 같았다. 그렇게 안아 있다가는 산채로 삶아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비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그 사람을 솥에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정영소가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은 우선 그가 아래에 옷을 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호비는 솥 안을 들여다보고는 대답했다. 그는 바지를 입고 있소이다. 정영소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솥 옆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입을 열었다. 자궁이에다가 나무를 더 넣도록 해요. 호비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바로 늑대를 몰고와 화원을 짓밟아 놓은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지금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었다. 그의 건장한 가슴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죽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이미 기절한 것 같았다. 호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듯 물었다. 이 사람이 소철인가요? 저 사람들의 아들이겠지요. 정영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사형과 산우이는 그의 몸에 스며든 동물을 땀으로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70매당의 꽃가루가 없어 결국은 치료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호비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아궁이에 불이 약한 것을 보고 장작을 넣었으나 물이 뜨거워 사람이 다칠까봐 한 개비밖에 넣지 않았다. 그러자 정영소가 웃으며 말했다. 몇 개비 더 넣으세요.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살이 익어서 물러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호비는 그녀의 말에 따라 다시 장작을 두 개 더 넣었다. 정영소는 솥 안에 손을 집어넣고 물의 온도를 가늠해 보더니 품 안에서 조그마한 병을 꺼내 황색 가루를 손바닥에 부어 강철상과 설작의 코에 넣어주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재채기를 몇 번 하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눈을 떴다. 정영소는 바가지를 들고 솥 안에 물의 온도를 조절하며 물을 갈아주는 것인지 찬 물을 한 바가지 붓고는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냈다. 두 부부는 깨어나 벌떡 일어나며 놀람과 분노의 표정을 지었으나 정영소가 나서서 불을 지피우고 물을 조절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착잡한 마음은 거둘 길이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녀의 독수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그녀가 그러고도 다시 아들을 구하려고 하니 감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녀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아들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부님의 편애를 받아 수많은 재간을 전수받아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나니 그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정영소는 김이 다시 무럭무럭 피어오르자 다시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퍼내고 찬물을 부었다. 강소철의 몸에 있는 도끼가 차츰차츰 뜨거운 열기에 의해 밀려나오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었다. 몇 번을 되풀이하더니 정영소는 문득 왕철장에게 말했다. 지금 손을 쓰지 않는다면 원한을 갚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왕철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나서 아궁이 옆에서 장작개비를 하나 집어들더니 갑자기 강철산을 후렴했다.
강철사는 재빨리 장작개비를 움켜잡고 대노에 서호통을 내질렀다. 무슨 짓이냐. 그러자 설작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철산 우리는 삼해에게 부탁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까진 몇 대쯤 못 맞아 주겠어요. 강철사는 어리둥절했으나 이해가 되는 듯 노기에 찬 표정을 지은 채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소. 그리고는 장작개비를 순순히 놓았다. 왕철장은 장작을 들고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러나 강철사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때릴 테면 때려봐라 하는 듯 몸을 꼿꼿이 세우고 왕철장을 노려보았다. 왕철장은 후려패며 욕을 했다. 내 놈이 내 논밭을 빼앗아 간 것도 부족해서 나를 윽박질러 강제로 무쇠 집을 만들도록 했고 더구나 무엇이 모자라 내 갈비뼈를 세 대나 부러뜨렸느냐. 이놈아 나는 그래서 반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 개같은 놈아. 오늘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놈이. 그러면서 계속 강철산을 사정없이 장작으로 후려팼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대장장이 일을 해온 터라 무공은 모르지만 쇠를 두들기 던 오른팔은 강맹하기 이를 데 없어 몇 번 후려치자 딱딱한 장작 개비는 부러지고 말았다. 강철산을 몸을 한번 꿈쩍거리지 않고 상대가 마음껏 화풀이를 하라고 내버려 두었다. 꼬비는 왕철장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강철산 부부에게 지극히 심한 핍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오늘 정영소가 이렇게 나서서 그의 분을 풀어준 것은 매우 공정한 일처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시원시원한 마음에 대하여 탐복을 하고 있었다. 왕철장은 장작이 세 개나 부러뜨리도록 때리자 강철산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고 꼼짝하지 않았다. 원래 왕철장은 바탕이 선한 사람이라 이만하면 분풀이를 실컷 했다고 생각했는지 장작개비를 내동댕이쳤다. 물론 그동안 강철산 부자에게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잊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정영소를 향해 폭언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정소저 소저가 오늘 소인으로 하여금 실컷 분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정영소는 정중히 말했다. 왕대숙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설작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셋째 산후이 왕대숙에게 빼앗은 논밭을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소매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에게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설작은 나직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호남성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정영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왕대숙께서는 이만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이제는 당신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왕철장은 희색이 만면하여 땅바닥에 있는 부러진 장작 토막을 집어들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몹쓸놈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굴었느냐. 나는 이 피 묻은 장작을 갑으로 대대로 물려줄 것이다. 그는 정영소와 호비에게 인사를 한 후 밖으로 걸어나갔다. 호비는 소박하고 순진한 대장장이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표정을 보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산진 북재묘에서 있었던 참극이 떠올랐다. 그날 앞에 봉천남은 자기에게 제압을 당하여 조마사가 그렇게 모욕을 주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조마사 일가족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살해를 한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호비는 강철산 부부의 간사함과 잔인함이 봉천남에 못지않는 위인들이라 생각하고 만약 정영소가 떠나면 그들이 대장장이 왕가에게 독수를 뻗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 밖으로 쫓아나가며 소리쳐 불렀다. 왕대숙, 당신에게 드릴 말이 있소이다. 왕철장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바라보았다. 호비는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왕대숙 저 강가 부부는 좋은 사람이 아니외다. 그러니 어서 논밭을 팔아버리고 멀리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수단이 매우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왕철장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정든 고향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영원히 호남성 경내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온락을 하지 않았소. 호비는 반문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철장은 그의 말뜻을 깨달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다. 맞았소. 맞았소이다. 나는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리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드려고 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당신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나의 성씨는 호가이외다. 조소 호나을이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시다. 당신은 남은 한평생 동안 정소저를 잘 대해주어야 할 것이외다. 이번에는 호비가 어리둥절하여 반문했다. 네, 당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왕철장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호나을이 이 왕철장은 바보가 아닌데 어찌 그런 눈치도 없겠소이까? 정소저로 말하면 총명하고 마음씨 또한 곱기 이를 데 없소이다.
더구나 몸에 지닌 재주는 더욱 들먹일 필요가 없지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으니 당신은 한평생 그녀의 말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외다. 허허. 호비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으나 뭐라고 대꾸하기가 거북하여 얼버무리듯이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시오. 왕철장은 말했다. 호나으리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럼 안녕. 그리고는 풀무와 집기를 멜대에 끼고 짊어지고는 어깨를 흔들흔들 하며 몇 걸음 내딛더니 갑자기 목청을 돋구어 동정호반의 정가를 부르면서 떠나갔다. 님을 그리는 그녀의 깊은 은정 그녀의 정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녀를 만나면 애정으로 대하라. 그녀를 만나지 못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하느니. 약간 쉰 듯한 그의 음성이지만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 소리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서글픈 맛을 느끼게 만들었다. 호비는 문 입구에 서서 노랫소리가 멀어져 완전히 들리지 않게 돼서야 비로소 부엌으로 되돌아왔다. 강소철은 이미 정신을 차리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서있었다. 강씨 집안 세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분노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약을 처방하는 신기에 대해서 는 무척 흠모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세 사람은 냉랭히 서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정영소는 품 속에서 새 묶음의 흰 향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여기를 떠나면 그 맹시 집안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뒤쫓아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이 새 묶음의 제오향은 70회당을 불에 태워 만든 것인데 충분히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여 새로운 원한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강철사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얼굴이 기쁜 빛을 띄우고 말했다. 소삼의 자네가 여러모로 우리들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호비는 순간 이아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니 적을 물리칠 방법을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고맙다는 인사 말을 하는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가 틀림없이 강적인 것 같은데 맹시 집안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 영웅오거리길래 이와 같이 독을 쓰는 고수조차도 대책 없이 이 철옥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정영소가 입을 열었다. 소철 귀편복에 극독에 당한 두 사람은 모두 다 맹시 집안의 사람이겠지. 너는 정말 손씀씀이가 매섭더구나. 그녀는 말을 하면서 한 번도 소철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소철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하여 그는 말을 더듬거렸다. 나는. 강철산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소삼의 소철의 그와 같은 짓은 정말 악독한 일이기에 이 우형은 이미 그를 꾸짖고 혼내주었다네. 그리고는 소철이 걸치고 있는 옷자락을 벗기고 등을 돌려 세웠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완연했고 피가 엉켜있는 것이 모두 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흉터인 것 같았다. 정영소는 강소철의 독을 치료해 줄 때 이미 등에 상처 자국을 보았던 것이다. 소철이 그들 두 사람을 독살한 것도 소철의 등에 나 있는 채찍 자국을 보고서야 추측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약이 없는 극독을 사용하는 것은 본문의 커다란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한 번 더 언급한 것이었다. 그녀는 선사이신 무진대사가 신신당부하며 홍계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본문의 장기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매우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하지만 사실 독을 사용하는 것이 칼이나 주먹질보다는 한층 자비로운 것이다. 독이란 상대가 미우치고 낙해과 천선하였을 때나 혹은 잘못 오해를 하여 상대를 해치게 되더라도 즉시 해약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다시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해약이 없는 독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아무리 간악한 자라 해도 그 사람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느니라. 그녀는 본문의 대개율을 둘째 사형과 셋째 산우이가 항상 소철에게 당부했을 텐데 어째서 소철이 그토록 대담하게 그 계율을 어기게 되었는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그의 등에 채찍 자국이 완연하고 종횡으로 교차된 것을 보고 부모들의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끓는 물 속에서 찜질을 당한 것으로 보아 매우 심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영소는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사형과 산후의 신뢰가 많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철사는 읍을 하며 발레를 했지만 설작은 그저 싸늘히 코웃음 쳤을 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영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듯 호비에게 눈짓을 한 후 함께 바깥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게 되었을 때 강철산이 등 뒤에서 달려오며 불렀다. 소삼에. 정영소는 고개를 돌리자 그는 난처한 빛을 띄우고 할 말을 망설이고 있었다. 정영소는 이미 눈치를 채고 그에게 물었다.
둘째 사형은 무슨 분부라도 있나요? 강철사는 겸언쩍은 얼굴로 말했다. 그 세 묶음의 제호양은 반드시 공력이 비슷한 세 사람이 운기를 같이 해야만이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세. 소철의 공력이 너무 미천해서 이 우영은 아무래도 삼해가 좀 나서서 거기까지 말을 하고는 그녀가 여기 남아서 도와주기를 지극히 바라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삼해가 남아서 라는 소리만 되풀이해서 말할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정영소는 문 밖에 대광주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대사형은 바로 저 대광주리 안에 있어요. 소매가 남긴 칠심의 당의 꽃가루는 충분히 그의 독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사형은 어째서 이번 기회에 그와 화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화해를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강철사는 크게 기뻐했다. 그는 줄곧 대사형이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어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골머리를 썩어왔던 터인이 강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된 동시에 사형제 간의 불화를 해소한다면 일거양득의 묘책이 아닌가. 그는 기쁜 마음으로 연신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그 대광주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호비는 그 철문 위에서 시들어진 나마를 자기 품 안에 다시 넣었다. 정영소는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강철산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의 인사말을 했다. 둘째 사형 당신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나왔으니 몸의 도끼는 이미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소매가 무례했던 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강철사는 어리둥절해졌으나 깨닫는 바가 있어 속으로 생각했다. 소삼회가 왕철장에게 나를 때리도록 한 것은 물론 내가 저지른 흉악한 짓에 대한 죄가를 치룬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철장 누이에게는 아직도 도끼가 남아있는 상태이니 그녀의 피를 뽑아주어야겠다. 그는 모든 일을 소삼회가 허니 내다보고 안배한 것임을 상기하고는 결코 소삼회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부가 남기신 야광신편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정영소와 호비는 다시 초가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종조문은 여전히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꼬박 하룻밤을 바쁘게 보내고 나니 어느덧 날이 허니 밝아오고 있었다. 정영소는 해약을 꺼내 호비로 하여금 종조문에게 복용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기 곡괭이를 들고 화원으로 나가 짓밟히지 않은 나마를 뽑아서 다시 꼿꼿하게 세워 잘 심어주었다. 정영소는 넌지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리떼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맹시 집안 사람들이 나마를 빼앗기 위해 들이닥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소철의 목에 약초가 한 묶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는 어떻게 당신의 칠심에 당해 중독이 되었지요. 어둠 속이라 나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오. 정영소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듯 말했다. 나는 칠심에 당해 독을 묻힌 투골정을 그에게 던졌으며 또한 그 투골정의 대사형이 쓴 것처럼 가장한 가짜 편지도 매달아 보내 그들과 숲속에서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 투골정은 바로 대사형이 스스로 만든 동문이 암기라서 둘째 사형과 셋째 사누이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호비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대사형의 암기를 어디서 구했지요? 정영소는 웃었다. 어디 한번 알아맞추어 보세요. 호비는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아, 그렇구려. 그 당시 당신의 대사형은 이미 당신에게 잡혀서 대광주리 속에 기절해 있었으니 그때 그의 몸에서 찾아낸 것이구려. 맞았어요. 대사형은 나의 남아를 보고 의심을 하던 터에 당신네들이 그에게 길을 묻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당신들이 뒤를 따라와 자기 스스로 대광주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죠. 두 사람이 곡괭이를 짚고 한창 흥이 나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쳤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가?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보니 종조문이 개슴츠레한 윤을 하고 초가집의 처마 아래에 서 있었다. 얼굴이 아직도 불그레하니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호비는 속으로 섬뜩함을 느끼고 입을 열었다. 영소 저 묘대엽의 상처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빨리 돌아가야오. 이 해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구려. 정영소는 말했다. 유대엽은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셨지요. 눈이란 사람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라 약을 쓰는 양의 경중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호비로서는 정말 난처한 문제였다. 그는 허물없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젊은 여인에게 강철산이 그녀에게 부탁을 하듯이 할 수는 없었다. 정영소는 그런 호비의 마음을 아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만약 내게 부탁을 한다면 같이 가드리죠. 그러나 당신 역시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응낙해야 돼요. 호비는 기뻐하며 재빨리 말했다. 응낙하리다. 응낙하리다. 무슨 일이죠? 정영소는 살포시 미소 짓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나 몰라라 잡아댈까봐 두렵군요. 제가 만약에 잡아댄다면 나는 그야말로 도적같은 후레자식이 왜 다. 갈아입을 옷을 약간 챙긴 후 우리 떠나도록 하죠. 호비는 그녀의 수척하고 연약한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나직이 말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는데 너무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려. 정영소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어 보이고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방으로 들어갔다. 종조문은 밤새도록 골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병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호비도 역시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단지 해약을 구하게 되었으며 정소저가 독을 해소시키는 고수인데 함께 가서 묘인봉의 윤을 치료해줄 것을 응낙하게 되었다는 말만을 했다. 종조문이 다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정영소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등에 조그만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조그마한 분재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 화분에 심어진 꽃잎사귀는 흔히 보는 해당화와 다를 바가 없었다. 꽃잎들이 바짝 가지 등걸에 붙어 있었으며 줄기는 무쇠와 같이 단단해 보였고 꽃잎에는 일곱 개의 조그만 노란 점이 있었다. 호비는 넌지시 물었다. 이것이 바로 그 대명이 쟁쟁한 칠심해당인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을 물러섰다. 정영소는 훗 하고 가볍게 웃더니 입을 열었다. 이 꽃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꽃잎은 아주 무서운 기독을 가지고 있지만 재련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요. 다만 당신이 이것을 먹지만 않는다면요.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소나 염소인 줄 아시오. 생풀을 먹게. 호비가 그 분재를 받아들자 정영소는 판자문에 빗장을 질렀다. 세 사람은 백마사 고을로 들어가 근처 약재 상점에 맡겼던 무기를 찾아왔다. 종조문은 세필의 말을 구입하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달려갔다. 백마사는 조그만 고을이라 세필의 말을 산다는 것도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다. 단지 세필의 말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세필의 말들은 허약했으며 날이 어둡기까지 달렸지만 겨우 200리 길밖에 오지를 못했다. 세 사람이 길을 재촉하는 바람에 말들은 기진맥진해서 더 달리지 못했다. 부득이 그들은 조그만 숲속에서 야숙을 하기로 했다. 정영소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듯 호비가 깔아놓은 마른 풀 위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종조문은 어젯밤 이미 자더니 오늘 밤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나섰다. 호비는 한참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깨어났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는 잠시 후 먼 곳으로 사라졌지만 호비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 입을 열었다. 종 둘째 형 눈 좀 붙이도록 하세요. 어차피 나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도록 하지요. 그는 잠시 동안 앉아서 옹기조식을 했다. 정영소와 종조문의 숨소리를 나직이 내며 매우 곤히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느라고 며칠 동안을 지체하고 말았구나. 이제 봉천남을 뒤쫓아 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노릇일 텐데 그가 북경으로 가서 장문인 대회에 참가할런지 알 수가 없구나.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워진 호비는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내 풀어보았다. 시들은 남아는 보따리 속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왕철장이 부르던 영가가 문득 머리 속에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 정이 넋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정영소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보따리에는 무슨 보물을 숨겨놓았나요? 나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호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녀는 언제 깨어났는지 마른 풀 위에 앉아 있었다. 호비는 입을 열었다.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당신이 보시면 웃을 겁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펼쳐 그녀 앞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내가 어릴 적에 평사숙께서 깎아준 대나무 칼이고 이것은 나와 결의 형제를 맺은 형님인 조 셋째 형이 준 한 송이 홍융화이며 이것은 우리 집안 조상 대대로 전해지던 권경도보이고 원자위가 선물한 옥봉왕을 가르키게 되자 호비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이것은 친구가 선물로 준 작은 놀이개이고 그 옥봉왕은 달빛 아래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다. 정영소는 그의 음성이 약간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고개를 쳐들고 입을 열었다. 여자친구이겠죠? 호비는 얼굴이 빨개졌으나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미하게 웃음 짓더니 보따리를 호비에게 되돌려 주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호비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다. 도대체 환희인지 애수인지 자기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만 같았다.
귓가에는 왕철장이 부르던 노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니. 의원과 백정 이튿날 이른 아침 세 사람은 다시 바삐 길을 재촉했다. 올 적에 는 말이 그럭저럭 빨랐기 때문에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돌아갈 때는 다음날 밤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겨우 묘인봉이 거처하고 있는 조그마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종조문은 집 밖에 있는 나무에 일곱 필의 말들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수상쩍은 생각이 드는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게. 내가 먼저 가서 동정을 살펴보겠네. 그가 집 뒤로 돌아가자 안에서 몇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조문은 살그머니 창 아래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 안에는 묘인봉이 배로 눈을 가린 채 우뚝 버티고 서 있었고 객청의 문 입구 쪽에 몇 명이 사내들이 손에 각기 무기를 들고서 험악한 표정을 한 채로 서 있었다. 종조문은 실내를 돌아보았지만 큰형 조영과 동생 조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대엽을 보호하기로 한두 사람 자리에 없는 것을 보자 그만 걱정과 의구심이 일었다. 이때 그 다섯 명이 사내 가운데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유인봉 당신은 눈마저도 멀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다는 것은 고통을 더 당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소. 내 말대로 결단을 내린다면 이 나을 이들이 손발을 놀릴 수고를 면할 수 있지 않겠소. 유인봉은 흥 하고 코웃음 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타편천하무적수라고 자칭하며 몇십 년간을 감옥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해 왔지만 오늘은 순순히 이 나으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려야 할 거에다. 그렇게 한다면 이 나으리들이 어쩌면 당신을 몇 년 동안 더 밥을 먹고 살도록 선심을 쓸 수도 있는 일이지. 유인봉은 나직하고도 쉰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정기농은 어디 있소? 그는 내 앞에 직접 나타날 용기도 없다는 말이오. 먼저 입을 열었던 사내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 같은 장님 한 명을 처리하는데 전대약께서 직접 출두하실 필요가 있겠소. 유인봉은 낮게 깔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정기농이 오지 않았다고 나를 죽일 용기조차 없단 말이냐. 바로 이때 누군가 종조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종조문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반장이나 날리며 고개를 돌려보니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호비는 그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다. 종 첫째 형과 셋째 형이 저곳에시 도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 둘째 형은 빨리 가서 도와주도록 하시오. 나는 이곳에서 묘대엽을 돌보겠소이다. 종조문은 그의 무공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형제들이 포위되었다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즉시 허리춤에서 판관피를 뽑아들고 서쪽으로 질풍같이 달려갔다. 그러나 종조문이 너무 허둥대는 바람에 집 안에서는 이미 그 기척을 알아차린 듯 한 사람이 소리쳐 물었다. 밖에 누구냐?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의원 한 분과 백정 한 사람이외다. 그 사람은 노에서 호통을 내질렀다. 무슨 놈의 의원이고 백정이냐. 호비는 웃으며 말했다. 의원은 묘대엽에 윤을 치료하려고 왔고 백정은 개돼지를 도살하려고 왔소이다. 그 자는 노기에 찬 음성으로 한마디 욕을 하더니 달려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내가 붙잡고 말했다. 저게 조의산 위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되네. 전 나을 이께서는 이 묘가만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 다른 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네. 그 자는 몇 번 투덜거리더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호비는 원래 묘인봉이 눈이 불편하여 적에게 공격을 받을까봐 그들을 밖으로 유인해 내려고 했던 것이다. 뜻밖에도 그들은 그와 같은 작전에 말려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때 묘인봉이 큰 소리로 물었다. 소형제 자네가 돌아왔는가? 호비는 낭낭히 말했다. 불초는 독수야광 어르신을 모셔왔으니 묘대엽의 눈은 틀림없이 치료하여 낫게 할 수 있을 것이외다. 그가 독수야광이라고 말한 것은 허장성세로서 적에게 겁을 주자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의 다섯 사람은 모두 다 안색이 변하며 고개를 돌렸다. 문입구에는 거칠고 건장한 젊은이가 한 사람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수척하고도 연약하며 수줍은 듯한 소저 한 사람이 서 있을 뿐 독수야광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없었다. 유인봉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의 다섯 놈의 개새끼들은 소형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빨리 가서 종씨 사몽을 도와주도록 하게. 도적들은 숫자로 서 우리를 누르려고 꽤나 많이 온 모양이야. 호비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유영은 정말 귀신같이 사리를 잘 판단하시는군요. 사실 우리들 사람의 수로서 이기려 하고 있소이다. 호비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놀랍게도 키가 크고 작은 십여 명 위 사내들이 손에 각기 무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외에도 십여 명이 장정과 하인들이 높이 윗불을 쳐들고 둘러싸고 있었다.
이미 종씨 사몽은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포박을 당하고 있었고 한 중년의 상공이 허리에 장검을 차고 앞장을 서서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긴 눈썹과 준수한 눈매 기골이 장대한 것이 바로 수년 전 상가보에서 만난 적이 있는 정기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호비는 신누런 살결에 비쩍 마른 어린애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체구나 모습이 크게 변하여 정기농이 그를 알아볼 리가 없었다. 유인봉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하. 정기농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겠지. 오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적지 않구만. 정기농은 천천히 응수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분수를 지키는 양민들인데 어찌 감히 사람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소이까. 다만 삼가 묘대엽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시도록 할 참이오. 우리들에게는 옛 친구의 정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러한 대접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소. 이 몇 마디의 말은 매우 그럴듯했으나 위기양양해하는 빛이 말과 표정 속에 가득 서려 있었다. 오늘날 상악 지방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종씨 사몽마저도 사로잡았고 묘인봉의 두 눈은 이미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도망칠 수 있겠느냐 하는 수작이었다. 정기농은 입구에 서 있는 호비와 정영소는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마치 그들 두 사람이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이 행동했다. 호비는 중과부적이고 종씨 사몽마저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을 볼 때에 상대방에는 고수가 적지 않은 것 같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쳐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만 했다. 적의 정세를 살펴보니 정기농의 등 뒤에는 두 여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앙상하게 깡마른 노인 한 명이 손에 점열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중년의 사내가 한 쌍이 철패를 들고 두 눈에 형형한 안광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이 모두 강적인 것 같았다. 그 외에 7-8명이 사내들이 두 가닥의 길고 가늘은 쇠사슬은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호비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구나. 그들은 묘대엽에 눈을 실명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여 저 쇠사슬 두 가닥으로 다리를 걸어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양이군. 그의 눈이 불편한 것을 기회로 삼아 7-8명이 쇠사슬로 일단 포위를 한다면 묘인봉이 아무리 무공이 고강하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지. 호비는 정기농을 힐끗 쳐다보니 갑자기 가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노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의 철을 유인해 낸 것도 묘대엽이 이미 용서를 해 주었는데 도끼를 한번 펼치고도 안 되니 또 다시 도끼를 펼쳐 기필코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흉악함은 실로 금수만도 못하구나. 사실 정기농이 음독하다고는 하지만 그에게도 그럴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유인봉의 처인 남남과 몰래 도망을 친 정기농은 그녀가 당대 제1의 고수의 처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밥맛도 나지 않고 마음 놓고 잠잘 수도 없었다. 조그마한 바람 소리나 풀잎 소리에도 묘인봉이 복수를 하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곤 했다. 처음에 남나는 정기농에게 열정적인 7년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온종일 겁을 먹고 안절부절하며 자기의 남편을 무서워하게 되자 조금씩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신은 남편 묘인봉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설사 묘인봉의 일검에 찔려 죽는다 하더라도 대수로 올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기농이 두 사람의 어렵게 맺어진 애정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훨씬 더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버렸고 또한 귀여운 딸도 버렸으며 정절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기농은 애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그는 자연히 세상만사가 재미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점점 금기서화에 대해 서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예전처럼 그녀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할 때 연지를 찍는다거나 분가루를 묻힌다던가 하는 장난을 할 여유도 잃어버렸던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오로지 검을 연마하고 좌선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벼슬아치 집소저로 태어난 남나는 남들이 주먹질을 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설사 무공이 묘인봉과 같이 고강하게 연마한다 하더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 더욱이 그녀는 무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정기농이 아무리 무공을 연마해도 묘인봉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정기농은 묘인봉이 살아있는 한 자기의 야심은 별 수 없이 일장춘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자기의 것이고 강호를 뒤덮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 속의 떡이요 호수에 비친 달이란 것을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묘인봉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묘인봉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
이제는 류인봉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세 명이 무공이 뛰어난 그의 조력자마저도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방 안에서는 다섯 명이 고수가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집 밖에는 10여 명의 고수들이 묘인봉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묘인봉이 알아차릴 수 없는 기다란 쇠사슬을 두 가닥 지니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가. 정영소는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호비 옆에 붙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모조리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품 안을 더듬거리더니 반토막의 양초를 꺼내고 화접자를 꺼냈다. 초에 불을 당기기만 한다면 10시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중독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될 형편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즉시 화접자를 흔들어 재빨리 초에 불을 붙였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갑자기 휙 하니 암기가 날아들었다. 이 암기는 가까운 곳에서 던져진 것이라 정영소가 미처 방비할 사이도 없이 양초는 두동강이 나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16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 어린 처녀가 서 있었다. 그 소녀는 정영소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얌전하게 그대로 서 있어요.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정영소에게 집중이 되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정영소는 그 암기가 철추인 것을 보고 담담히 말했다. 수작은 무슨 수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매우 초조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저 나이 어린 처녀가 나의 계책을 간파한 것일까. 일이 약간 어렵게 되었구나. 정기농은 그저 곁눈질을 한번 했을 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듯 말했다. 유용 우리들을 따라갑시다. 그 수하에 한 사내가 호비의 어깨축지를 세차게 밀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야. 저리 비켜. 여기에는 구경거리가 없다. 그 사내는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의 모습이 평범하여 구경하러 온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호통을 친 것이었다. 호비는 반발을 하지 않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멍하니 벌리며 시치미를 떼고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유인봉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형제 어서 여기를 떠나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서 종시 사목만 구출해 낸다면 이 묘가는 평생 그 은덕을 잊지 않을 것일세. 호비와 종시 사몽은 동시에 탄복을 했다. 유대엽의 위협심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비록 자기의 몸이 사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있다니. 정기농은 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 호비를 가볍게 흘려보며 생각했다. 설마하니 저 녀석도 무슨 재주가 있단 말인가.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는 소리를 질렀다. 어서 유대엽을 모셔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안에 있던 다섯 사람은 일제히 칼과 창을 쳐들고 묘인봉의 다섯 곳의 요해를 공격해갔다. 조그마한 집의 객청이라 본래 넓지 않았는데 여섯 명이 들어가 있으니 묘인봉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순간 묘인봉은 쌍장을 휘두르며 놀랍게도 두 사람 사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명이 무기는 모조리 허공으로 휘두르게 되었고 우직근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묘인봉이 앉아있던 의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어느덧 묘인봉은 몸을 돌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는 맨손이었고 눈은 배조각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문을 가로막고 다섯 명이 적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었다. 호비는 안으로 들어가 그를 도우려고 했으나 그가 문 앞에 우뚝 버티고 서는 것을 보자 그에게 믿는 데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이기지 못한다 해도 일시에 낭패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명이 사내들은 속으로 한결같이 생각했다. 우리 다섯 명이 힘을 합쳐서 이런 눈먼 장님 하나도 상대하지 못한다면 이후 무슨 얼굴로 감호를 떠돌아 다닐 수 있겠는가. 유인봉은 소리 높여 외쳤다. 소형제 자네는 아직도 가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 떠날 참인가. 호비는 입을 열었다. 유대엽 안심하십시오. 이 개새끼들 정도로는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유인봉은 말했다. 조화 강호에서는 후배가 두렵다고 하더니 정말 훌륭한 젊은 영웅이 나타났군. 그 말을 외치면서 묘인봉은 갑자기 사람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 무쇠와 같은 손을 춤추듯 휘두르며 사정없이 팔다리를 휘둘렀다. 그 위세는 실로 대단했다. 안에 있던 다섯 사람은 범상한 무리들이 아니었으나 묘인봉의 장력이 무겁고 옹호한 것을 보고는 각자 물러나서 벽에 바짝 붙어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려 했다. 혼란 중 애탁자는 옆으로 쓰러지고 방 안에 등불마저 꺼졌다. 순간 밖에 있던 두 사람이 횃불을 높이 쳐들고 문입구로 다가섰다. 유인봉은 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불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다섯 명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돌연 한 사람이 대가릴성을 하며 창을 뻗쳤다. 이 창은 묘인봉 위 아랫배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 기세는 지극히 매서웠다. 그러나 묘인봉은 두 눈이 멀쩡한 사람처럼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내디디며 손을 뻗쳐 그 창날 끝을 잡으려고 했다. 순간 남쪽 모퉁이에 서 한 사람이 기척도 없이 웅크리고 있다가 벼락같이 칼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더불어 묘인봉의 오른쪽 다리에 기어이 칼이 박히고 말았다. 이 사람은 퍽이나 지략이 뛰어난 자 같았다. 묘인봉이 전적으로 귀의 위지에서 적의 기척을 듣고 바람소리에 의해서 상대방의 무기를 판가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숨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고 웅크린 채 기다렸다가 묘인봉이 손을 쓰자 소란스런 틈을 타서 칼로 내려친 것이었다. 집 안팎의 사람들은 묘인봉이 상처를 입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종조영은 호통을 내질렀다. 소영제 빨리 묘대엽을 구하게. 더 기다렸다가는 때를 놓치네. 묘인봉은 다시 어깨에 채찍을 얻어맞고 있었다. 묘인봉은 이러한 기세를 보자 내심 생각했다. 이 기세로 미루어 보아 무기가 없다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겠구나. 호비 역시 이 형세를 똑똑히 보고 있는 터라 자기의 칼을 반드시 묘인봉에게 던져주어야만 그가 적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 밖에는 강적들이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에게 무기마저 없게 된다면 자신을 어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호비는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 묘인봉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으나 일시에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형세가 다급해져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유대역 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내력을 돋구어서는 휙 하니 칼을 던졌다. 이 힘은 지극히 맹렬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뻗쳐 잡으려 한다면 필시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았다. 오직 묘인봉만이 그 칼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묘인봉은 왼쪽 팔을 서남쪽 모퉁이로 뻗쳐 적을 유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가 칼을 휘두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손목을 뒤집어 상대의 칼을 낚아챘다. 호비의 칼이 파공성을 일며 날아오자 묘인봉은 빼앗은 칼의 칼 등으로 날아오는 칼을 후려쳤다. 순간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날아오던 칼을 문 밖으로 다시 날아갔다. 묘인봉은 큰 소리로 외쳤다. 칼은 자네가 가지고 있도록 하고 우선 이장님이 적을 어떻게 죽이는지 구경이나 하게. 그는 몸에 두 군데나 상처를 입고 있었으나 손에 무기를 들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휙휙 하니 두 번 칼을 휘두르자 다섯 명이 적은 다시 벽에 바싹 붙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평소부터 묘가검 위 위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검술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단도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터라 묘인봉이 단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맨손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들은 호통을 내지르며 무기를 뻗쳐 다시 달려들었다. 이때 문 밖에서 선광이 번득이며 다시 한 자루의 칼이 집안으로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적의 진영에서 칼을 빼앗긴 그 사내에게 던져준 것이었다. 그 자는 재빨리 칼을 받아들고 무기를 빼앗겨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려는 듯 무섭게 칼을 휘두르며 묘인봉을 덮쳐갔다. 묘인봉은 정면에서 칼이 날아오고 왼쪽에서는 채찍이 뻗쳐오는 것을 느꼈으나 우뚝 버티고 서서 피하거나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칼과 채찍이 자기의 몸과 반자도 되지 않는 곳에 이르는 순간 벼랑간 몸을 돌리며 휙 칼을 휘둘렀다. 채찍을 든 사람은 오른팔이 잘라지면서 채찍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람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칼을 든 자는 깜짝 놀라 웅크리며 옆으로 몸을 굴리며 달아났다. 호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것은 요자번신도 라는 우리 호씨 집안의 도법인데 묘대엽이 어떻게 쓸 줄 아는 것일까? 더군다나 그가 펼치는 것은 놀랍게도 나보다 더욱더 정묘하구나. 안에 있던 다른 네 명은 묘인봉의 수법을 보고 어리둥절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묘가가 장님이 되었는데도 칼을 쓸 줄 아는군. 정기농은 갑자기 과거 호일도와 묘인봉이 서로 도법과 검법을 서로 전수하면서 칼과 검을 바꾸어 무예를 겨루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속으로 섬찟해져서 부르짖었다. 그가 펼치는 것은 호씨 집안의 도법이고 묘씨 집안의 검법과는 전혀 다르니 모두들 조심하시게. 묘인봉은 싸늘히 코웃음 쳤다. 흥, 그렇다. 오늘 너희 쥐새끼들로 하여금 호씨 집안의 도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도록 해주마. 그리고는 두 걸음을 내딛으며 회중포월이라는 일초를 펼쳐 칼을 선회시키며 한번 배는 신흉을 했다. 이것은 물론 허초에 불과했고 곧이어 폐문철선이라는 일초를 펼쳐 칼을 내밀면서 옆으로 휘두르자 한 사내가 허리에 칼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호비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펼치는 것은 정말 우리 호씨 집안의 도법이로구나.
저도 초식은 허실실이 내포되어 있어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었구나. 사실 묘인봉은 호일도에게 친히 도법의 오묘한 요결을 지도받은 바가 있었다. 묘인봉은 출중한 무공을 바탕으로 호일도에게 직접 전수 받았기 때문에 호비가 권경도보를 보고 스스로 연말을 하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묘하고 위력적이었던 것이다. 묘인봉이 도법을 전개하자 한기를 내뿜으며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 했다. 호통소리와 함께 사승배불 이라는 일초를 펼치자 화창을 든 자의 어깨가 으스러지게 되었고 잇따라 상부적성도라는 일초를 펼치자 다시 한 사내가 다리를 잘리운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기농은 부르짖었다. 전사제 나오게. 이리 나와. 유인봉이 크게 위세를 떨치자 집 안에는 칼을 사용하는 전사제 많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벽에 붙어 있었다. 정기농은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한다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자 묘인봉을 밖으로 유인하여 쇠사슬을 이용하여 잡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묘인봉이 문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 그 전가가 도망쳐 나올 수 있겠는가. 묘인봉은 이 사람이 바로 온독한 수법으로 자기의 다리에 상처를 입힌 사람인 것을 알고 결코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인봉은 칼을 휘둘러 그를 객청 모퉁이로 몰아붙이고 천수장도라는 초식을 펼쳐 맹렬히 내리찍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는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자는 매우 교활하게도 그 기세를 빌어 바닥에 몸을 굴리며 탁자 밑으로 기어들었다. 그는 유인봉이 앞을 못 보는 약점을 노려 일단 몸을 숨겼다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유인봉은 그러한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칼을 휘두르던 기세를 빌어 다짜고짜 걸상을 집어들더니 힘껏 내던졌다. 그 바람에 마침 탁자 밑을 바로 빠져나오려 했던 그 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걸상의 가슴팍을 얻어맞고 말았다. 이와 같이 내던진 힘은 얼마나 강맹하겠는가. 그 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유인봉은 삽시간에 잇따라 다섯 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는 그 자들은 모두 정기농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것일 뿐 자기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살수를 펼치지 않고 중상을 입히는 것으로서 손을 멈춘 것이었다. 삽시간에 다섯 명이 고수가 일제히 쓰러지자 집 밖에 묻 사람들은 아연해져 내심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타편천하무적수라는 위명에 걸맞게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만약에 그의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정기농은 냉랭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유영 당신의 무공은 갈수록 더 고강해지는구려 소재는 정말 탐복을 했소이다. 자자 이리 나오시오. 소재가 천룡검으로 당신의 호시 집안의 도법을 가르침 받도록 하겠소이다. 이어 그는 눈짓을 하며 쇠사슬을 들고 있는 사내들에게 앞으로 몇 걸음 나오도록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물러서도록 했다. 유인봉은 입을 열었다. 좋아. 그는 정기농이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으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지금 형세로서는 부득이 밖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호비는 갑자기 입을 열고 말했다. 잠깐. 정가라는 양반 당신이 만약 호시 집안의 도법을 가르침 받겠다면 묘대엽이 친히 손을 쓸 것 없이 불초가 몇 수 가르쳐 주도록 하겠소. 정기농은 조금 전 호비가 칼을 던지고 받는 수법과 공력으로 미루어 이미 그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애당초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지라 한번 흘겨보고는 냉소를 했다. 자네는 누구인가? 감히 이 전나으리 앞에서 건방진 소리를 함부로 하다니. 호비는 입을 열었다. 나는 묘대엽의 친구이며 조금 전에 묘대엽이 호시 집안의 도법을 펼치는 것을 보고 여간 탐복하지 않았소이다. 그의 몇 수 초식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번 시험삼아 펼쳐보려는 것이외다. 귀하의 손에 검이 있으니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나를 상대해 주셔야 하겠소이다. 정기농은 우라가 치밀어 얼굴빛이 신노래지며 입을 열려는 순간 호비는 호통을 내질렀다. 칼을 받으시오. 그리고는 천수장도라는 일초를 펼쳐 가슴팍을 노리고 맹렬히 쪼개갔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 묘인봉이 정가라는 자의 손에 들린 무기를 떨어뜨린 일초였다. 정기농이 검을 들어 막자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칼과 검이 맞부딪혔다. 그러자 정기농은 몸을 휘청거렸고 호비 역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정기농은 본시 천룡문 북쪽 위 장문인이었다. 그가 펼치는 천룡검법은 어릴 적부터 연마한 것으로 이미 40년간 조예를 쌓고 있는 터라 공력은 호비보다 훨씬 심우했다. 두 사람이 칼을 맞받으며 내력을 겨루게 되자 오히려 공격하던 호비가 그만 한 수 꺾이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기농은 상대방 이 젊은 나이에 팔 힘이 우무한 것을 보고 자기의 예상이 빗나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의 일검으로 상대방의 칼을 맞받아 친다면 분명히 상대는 칼을 떨어뜨리고 충격을 주어 피를 토하며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겨우 한 걸음 물러섰을 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자 내심 놀람과 의아함에 휩싸이게 되었다. 유인봉은 문 입구에 서서 호비가 칼을 휘두르는 소리와 칼과 검이 서로 부딪히고 호비가 뒷걸음치는 기척을 듣고 말했다. 소형제 자네의 그 천수장도라는 일조는 매우 정확하게 펼쳤지만 호시 집안의 도법의 요지는 초식의 정묘함에 있는 것이지 힘으로써 힘에 맞부딪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네. 어서 물러나시게나. 이 장님이 그를 처치하도록 해주게. 호비는 호시 집안의 도법의 요지가 초식의 정묘함과 기이함에 있는 것이지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유대엽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궁금하게 여기던 점들을 불을 보듯 환히 깨달을 수 있구나. 적과 마주서서 힘으로 대결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점으로 적의 장점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호비는 과거 조반산이 상가보에서 무학의 정의를 해설하던 것이 바로 묘인봉의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보자 내심 기뻐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 유대엽님, 나의 도법은 겨우 1초를 시험했을 뿐이고 아직 10여 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정기농에게 말했다. 그 천수장도라는 일초의 무서움을 당신은 이제 알겠소. 정기농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멍청한 녀석아. 그래도 내 앞에서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호비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조소 당신이 승복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호시 집안의 도법을 일일이 펼쳐보이지. 만약에 내가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당신에게 진다면 내 당신에게 큰 절을 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진다면 어떻게 하겠소. 정기농은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우라를 참지 못하고 호통을 내질렀다. 나도 자네에게 큰절을 하지. 호비는 웃었다. 그럴 필요는 없소이다. 만약에 당신이 호시 집안의 도법을 당해내지 못할 때는 즉시 종시 사뭄을 석방하도록 하시오. 저 세 분 은무공 수위가 당신보다는 훨씬 고명한 편이외다. 만약에 1대1로 싸운다면 당신은 결코 세 형님들의 적수가 되지 못할 거외다. 사람이 많은 것에 의지하여 손을 쓴다면 어찌 영웅오걸이라 말할 수 있겠소. 이와 같은 말은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경로시키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시 사뭉의 화풀이를 해주자는 것이었다. 두 손이 뒤로 포박당하고 있던 종시 사뭉은 그 말을 듣자 매우 감격했다. 본래 정기농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냉철하게 타산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골뜨기 같이 생긴 호비가 그와 같이 자극을 하자 자기 성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생각했다. 내 녀석이 나에게 패하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오늘 너는 그 깔딱거리는 작은 목숨을 내 검에 바쳐야 할 것이다. 그는 즉시 소매자락을 걷어붙이며 검결을 외하며 비스듬히 세 걸음을 옆으로 내딛었다. 그는 내심 분노를 하고 있었으나 노련한 인물답게 경솔한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룡문의 정통 검법인 일자검법을 펼쳐내고 있었다. 무사람들은 우두머리가 손을 쓰게 되자 일제히 뒤로 물러서서 들고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어 커다란 불로 이루어진 싸움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호비는 부르짖었다. 회중포월은 본래 허조이고 실초는 폐문철선이외다. 호통을 내지르면서 칼을 밀고 옆으로 베어갔다. 조금 전 묘인봉이 펼쳤던 것과 똑같았다. 정기농은 몸을 돌려 피하며 옆으로 검을 눕혀 급히 찔러왔다. 호비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유대엽 다음 1초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나는 상대를 할 수가 없군요. 유인봉은 그가 회중포월과 폐문철선이라는 두 초식을 들먹이는 것을 듣고도 별로 놀랍거나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호가 도법의 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림의 일반적인 도법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누구나 쉽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가 도법을 연성하게 되면 그 변화를 기묘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특징은 공격이 날카롭고 수비할 때에는 문호가 엄밀하여 공격의 수비가 갈무리 되어 있고 수비 가운데 공격이 곁들어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호비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를 듣자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르짖었다. 사승배불. 호비는 그 말에 따라 한 칼을 쪼개내었다. 정기농은 장검을 비스듬히 눕히며 호비의 손목을 찌르려고 들었다. 유인봉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유자번신.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도 호비는 이미 요자번신이라는 일초를 펼쳐 찍어가고 있었다. 정기농은 깜짝 놀라 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장포 자락이 어느덧 칼날에 잘려나가게 되었다. 정기농은 얼굴이 약간 상기되더니 단번에 잇따라 세 번이나 검을 휘둘렀다. 이 삼촌은 신속하기 이를 데 없어 그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
이래도 묘인봉 네가 가르쳐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냐. 묘인봉은 깜짝 놀라 암암리에 야단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대엽 나는 이미 그의 삼검을 모두 피했소이다. 어떻게 반격을 하지요? 유인봉은 그 말을 받아 즉시 말했다. 관평원인, 좋소이다. 꼬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평원인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이 초식으로 칼을 휘두르자 세찬 바람이 일며 그 기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인봉이 앞서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정기농은 무림의 일대 종파의 장문인답게 선수를 쳐서 피하고 있었다. 꼬비는 곧바로 칼을 옆으로 베어갔다. 이 일초는 바로 야차타매였다. 그의 칼이 중도에 이르자 묘인봉도 부르짖었다. 야차타매. 10여 초를 겨루자 정기농은 호비의 공세에 밀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지를 허우적거리며 완전히 열세에 몰렸다. 구경하던 수하들이 놀랍고 의아한 빛을 띄우고 있는지라 정기농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즉시 검법을 일변시켜 빠른 속도로 검을 찔러댔다. 호비 역시 지금까지 연마한 무학을 모조리 펼쳐 신속한 일초를 펼쳐 상대의 초식을 맞받았다. 유인봉은 잇따라 외쳤다. 앞으로 나아가서 칼을 휘둘러 기세를 펼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관음절연 낭자외두. 무사람들은 호비가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놀랍게도 묘인봉이 부르짖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이 일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명나라 말기나 청나라 초엽의 호묘 그리고 범전 이내 가문이 무공은 이미 세상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유인봉은 일대의 대역으로서 전문적으로 검술을 연구했기 때문에 천병문의 검술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기농과 호비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바람 소리만 듣고도 두 사람이 어떤 초식을 펼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호비가 초식을 펼치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순전히 자신이 스스로 지금까지 익혀온 무공의 위거에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묘인봉의 지도하는 소리를 기다렸다가 초식을 펼쳐낸다면 생사가 걸린 이 싸움에서 정기농과 같은 교활한 고수에게 어찌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 다만 그와 묘인봉이 배운 호시 집안의 도법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묘인봉이 소리치는 것과 호비가 펼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하며 배합을 이루어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마치 미리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 것 같았다. 정기농은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자는 묘인봉의 제자가 아닐까? 아니면 묘인봉은 일부러 눈을 가리고 장님이 된 신용을 하며 지금 상황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호비의 칼날은 더욱더 빨라지고 있었다. 묘인봉은 두 사람의 손씀씀이가 빨라지자 어떤 초식을 사용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 펼쳐낼 초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그는 호비에 대하여 궁금증을 느끼며 생각했다. 저 젊은이의 도법이 저토록 정묘하고 기이한데 어느 고수분의 문화인지 모르겠구나. 만약에 그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호비가 호가 도법에 정통하고 매우 익숙한 것을 볼 수 있어 자연히 호일도에게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사람들이 예워싸고 있던 테두리는 갈수록 넓어지게 되었고 모두 다 칼이나 검날에 다칠까봐 두려워했다. 호비는 잽싸게 몸을 돌려 정영소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싸움의 테두리 안에 서서 얼굴 가득히 걱정어린 눈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를 쳐다보자 어찌 된 노릇인지 한창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의 상황에서도 그의 내리에는 왕철장이 떠나가며 불렀던 내 구절의 영가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호비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호통을 쳤다. 회중포월은 본래 허초이외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창 하는 소리가 나며 정기농의 장검이 땅에 떨어지고 손과 팔의 선혈이 낭자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몸을 휘청하더니 입에서 울컥 한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사실 원래 회중포월은 허초이었으며 이어지는 초식은 패문철선이었다. 이 두 초식 가운데 하나는 허초이고 하나는 실초였다. 이날 밤 정기농은 묘인봉과 호비가 이미 한 번씩 펼쳤기 때문에 그 초식을 훤히 알고 있었다. 한창 싸우던 차에 갑자기 회중포월은 본래 허초이다. 라는 한마디를 듣자 본능적으로 다음 초식인 패문철선에 대하여 방비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호가 도법의 오묘한 점은 바로 이런 허실실을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갑자기 허초가 실초로 변하는 것이었다. 호비는 이 회중포월이라는 초식을 느닷없이 실초로 바꾸어 칼을 선회시키듯 휘어감으며 그의 손목을 내려치고 잇따라 장풍을 펼쳐 그의 가슴을 강렬한 일장으로 적중시킨 것이었다. 호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토록 성질이 급하오.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야 하지 않소. 나는 회중포월은 본래 허초이지만 실초로 변화시키더라도 상관없겠소 라고 말할 참이었는데 당신은 앞에 말한 두 마디만 듣고 다음 두 마디는 듣지 못했고요. 정기농은 가슴에 피가 들끓으면서 다시 또 한 모금의 피를 토할 것 같았다. 오늘은 자기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묘인봉의 눈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일자 억지로 진기를 끌어올려 토해낼 듯한 피를 억누르며 부하들에게 손가락질하여 종시 사뭄을 풀어주도록 했다. 그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으나 그만 더 참지 못하고 선혈을 한 모금 토해내는 낭패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 그 철출을 내던졌던 나이 어린 소저는 전청문으로서 바로 정기농의 딸이며 그의 전처 소생이었다. 그녀는 부친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자 급히 달려와 부축하며 나직이 말했다. 아버님 우리 그만 가도록 해요. 정기농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무사람들은 우두머리가 없어지게 되자 승리를 장담하던 호기는 사라지고 비실비실 뒷걸음질 쳤다. 유인봉은 집안에서 상처를 입은 다섯 사람을 하나하나씩 내던졌다. 무사람들은 그들을 부축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 정영소가 부르짖었다. 이봐요. 소저 암기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쳐들어 철출을 전청문에게 날려보냈다. 전청문은 암기에는 자신이 있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왼손을 뒤로 젖히며 가볍게 철출을 낚아챘다. 그 수법은 지극히 민첩했다. 그러나 철출을 막 낚아채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펄쩍 뛰며 철출을 땅바닥에 팽개쳤다. 마치 그 철추가 매우 뜨거운 쇳조각이 나대는 것처럼 연신손을 털었다. 꼬비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젓갈분이로군. 정영소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바로 철추에다가 젓갈분을 뿌려 놓았던 것이다. 삽시간에 정기농의 일행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떠나가 버렸다. 유인봉이 조그만 집은 다시 칠흑과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 종조영은 낭낭이 입을 열었다. 유대역 저 놈들은 오늘 패해서 돌아갔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외다. 우리 삼형제는 보호해 드릴 능력이 모자라 정말 부끄럽소이다. 유대엽의 두 눈이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그리고는 다시 호비에게 입을 열었다. 소형제 우리의 세 형제가 자네를 친구로 사귄 이상 훗날 어떤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사력을 다해 도와주겠네. 세 사람은 폭언을 해보이더니 곧장 재빠른 걸음으로 떠나갔다. 꼬비는 그들 세 사람이 실수를 하여 사로잡힌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급히 떠나려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유인봉 역시 은원을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평소에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그저 두 손을 마주잡고 발례를 했다. 야속한 운명 정영소는 입을 열었다. 두 분의 무공이 실로 놀라와서 저로 하여금 크게 시야를 넓혀주었군요. 유대엽,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제가 눈을 봐드리겠어요. 그들 세 사람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꼬비는 쓰러진 탁자와 의자를 바로 세우고 등잔불을 켰다. 정영소는 천천히 묘인봉의 눈에 두른 배 조각을 떼어내고 손에 촛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꼬비는 묘인봉의 눈은 보지도 않고 정영소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며 묘인봉의 상한 눈이 치유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정영소의 눈동자는 청옥처럼 맑고 깨끗하여 마치 상큼한 이슬 방울 같았으며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유인봉과 호비는 모두 담력이 세고 견식이 넓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강적의 포위망에 갇힌 것보다 그 초조와 불안함은 더한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으나 정영소는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인봉이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독약의 약성이 독한데 상당한 시일이 흘렀소이다.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소저는 숨기지 말고 말해보시오. 정영소는 담담히 말했다. 보통 사람처럼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유대엽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꼬비는 미어하여 물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오. 정영소는 설명하듯 말했다. 유대엽은 타편천하무적수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무공이 매우 고강하니 시력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내력이 심오하니 두 눈은 틀림없이 형용할 텐데 감히 나의 변변치 않은 위술로서 치료를 하다가 그와 같은 신체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유인봉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가씨의 말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술 또한 지극히 정묘하겠군요. 그런데 일진대사와는 어떻게 되시는 사이요? 정영소는 대답했다. 유대엽께서는 선사와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유인봉은 어리둥절하며 그 말을 가로채듯 물었다.
유진 대사는 이미 돌아가셨소이까? 정영소는 간단히 대답했다. 네. 유인봉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불초는 소저에게 할 말이 있소이다. 호비는 그의 안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정소저의 사부는 독수야광으로 본명은 무진이라 하는데 어째서 묘대엽은 그를 일진이라 부르는 것일까? 유인봉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과거 존사와 불초는 조그마한 충돌이 있었고 불초가 무례하게도 존사에게 상처를 입혔던 적이 있었소. 정영소는 나직이 탄성을 바라며 말했다. 아, 선사님의 왼손에 손가락이 두 개 없는데 그것은 묘대엽의 검에 잘린 것인가요? 유인봉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렇소. 그 충돌이 있은 이후 존사께서는 곧바로 보복을 했기 때문에 피장파장이 되어 서로 빚을 갚은 셈이지요. 그래서 전날 밤 이소영제가 존사에게 구원을 청하러 간다고 했을 때 불초는 스스로 부끄러워졌으며 헛되이 마음을 쓸 뿐이라고 생각했소이다. 그런데 오늘 소저가 이곳으로 왔다 하기에 불초는 존사의 명을 받들 언하에 대한 원한을 은혜로 갚으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고 무척 감격했소이다. 그러나 존사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소저는 그와 같은 옛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려. 정영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저는 몰라요. 유인봉은 몸을 돌려 내당으로 들어가더니 무쇠로 된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와 정영소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것은 존사의 유물인데 소저가 한번 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오. 그 무쇠 상자는 사방이 8치 정도 되는 네모 상자였다. 잔뜩 녹이 쓸어 있어 오래 전이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정영소가 상자의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상자 안에는 조그만 뱀의 뼈가 있었고 또 조그마한 자기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 병에는 사약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약병은 사부님이 항상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그만 뱀의 뼈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인봉은 담담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존사와 나는 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게 된 것이외다. 이튿날 존사께서는 사람을 보내 이 무쇠 상자를 나에게 전해주며 다음과 같은 전가를 했지요. 만약 담력이 있다면 상자를 열 업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그만두시오. 나는 물론 자존심이 있어서 뚜껑을 열어보았소이다. 그러자 이 안에서 이 조그마한 뱀이 뛰쳐나와 나의 손등을 물어버렸소. 이 뱀은 매우 지독하기 이를데 없어 나의 팔은 금방 새카맣게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었소. 그러나 존사께서는 상자에 별도로 사약을 넣어두었기에 나는 그 해약을 먹고 생명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으나 그 고통은 정말 감당을 하기가 어렵더구려. 그리고 나서 그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호비와 정영소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이러한 행동은 독수야광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유인봉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미리 말한 것처럼 이묘가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오. 소저가 나를 치료해 주려는 호의는 고맙지만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결코 그의 본 뜻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구려. 소저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불초는 이에 사위를 표하는 바요. 그는 읍을 하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문가로 다가가 손님을 전송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호비는 속으로 탄복했다. 유인봉의 행위는 그야말로 옛사람이 남긴 작품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구나.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것이 대엽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부끄럽지 않구나. 정영소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입을 열었다. 유대엽 사부님은 일진이라는 칭호를 버리신 지 오래입니다. 유인봉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정영소는 다소곳이 대답했다. 우리 사부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성질이 매우 조급하고 거칠었지요. 그러나 그가 출가한 이후에는 법명을 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심성을 갈고 닦아 수양을 쌓고는 일진이라는 법명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만약 묘대엽이 선사와 손을 쓸때 선사님 이 일진이라고 불리지 않고 대진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다면 이 무쇠 상자 안에는 오직 독사만 있었고 해약은 없었을 거예요. 유인봉은 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영소는 다시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어르신께서 저를 제자로 거두어 들였을 때의 법명은 미진이었으며 3년 전 그 어르신은 무진이라 바꾸셨지요. 묘대엽께서는 너무나 우리 사부님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군요. 사람됨이란 수양을 쌓아 올바르게 변할 수 있다는데 더 의미가 있는 일 아니에요. 유인봉은 다시 아 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정영소는 다소곳이 재차 말을 이어갔다. 그 어르신이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대철대오 하시고 무진무이 위경지에 도달하셨는데 어찌 그대와의 조그마한 옛날 원한을 마음속에 두셨겠어요. 유인봉은 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다. 맞았소. 나는 확실히 그 고인을 과소평가했구려.
헤어진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그 뿐이라고 해서 이뷰인봉처럼 조금도 수양의 진전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 소저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정영소는 방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저의 성은 정씨예요. 그리고 보따리 안에서 나무상자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조그만 칼과 금침을 하나 꺼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유대엽 몸을 편하게 하시고 혈도를 풀어놓도록 하세요. 유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소곳이 말했다. 알았소. 호비는 정영소가 칼과 침을 들고 유인봉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유대엽과 독수야광은 서로 원한이 있는데 강호의 인심이란 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만약에 그들이 정소저로 하여금 치료를 구실로 삼아서 독수를 쓰려는 흉악한 계책을 안배하여 놓았다면 또다시 살인의 방조자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대엽께 서전신의 혈도를 풀고 있는 상태이니 그의 요혈을 단지 금침으로 가볍게만 찔러도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주저하고 있는데 정영소가 고개를 돌려 작은 칼을 내밀며 말했다. 이것 좀 들고 계세요. 그녀는 문득 그의 안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눈치를 챈 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유대엽은 마음을 놓고 계신데 오히려 당신이 불안해하는군요. 호비는 말했다. 만약 내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심을 할 수가 있소이다. 정영소는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그녀의 말에 호비로서도 전혀 생각할 여지 없이 그대로 대답했다. 당신은 물론 좋은 사람이죠. 정영소는 매우 기쁜 듯 방긋 웃어 보였다. 그녀는 깡말라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활짝 웃는 구김살 없는 맑은 표정은 마치 봄꽃이 막 피어난 것처럼 매력이 있었다. 호비는 속으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정영소는 다짐을 받듯 물었다. 당신은 정말 나를 믿으세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감히 호비의 눈빛을 마주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호비는 손가락으로 자기의 이마에 가볍게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웃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녀석. 그리고는 내심 미아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자기를 믿느냐고 물으면서 어째서 얼굴을 붉히는 것일까. 그의 뇌리에는 왕철장이 불렀던 영가가 다시 떠올랐다. 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깊은 은정, 그녀의 정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녀를 만나면 애정을. 정영소는 금침을 들고 묘인봉의 눈 위에 있는 양백혈과 눈 옆에 정명혈, 눈 밑에 승우혈 세 곳의 혈도를 차례로 한 번씩 찌르더니 다시 칼로 승우혈 아래쪽에 피부를 약간 도려내고 다시 금침을 찢어진 살갗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침끝을 눌렀다. 잠시 후 손가락을 떼자 금침은 속이 비어있는 듯 피가 금침의 끝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검은 피가 자색으로 변하게 되고 점차로 붉은색으로 변했다. 호비는 위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지만 피의 색깔을 보고 독액이 이미 다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젠 됐군요. 정영소는 70회당에서 잎사귀 4개를 따더니 그것을 다져 묘인봉의 눈에 발랐다. 묘인봉의 얼굴 근육이 미미하게 움직였다. 그러자 앉아있던 의자가 뚝 하는 소리를 냈다. 정영소는 넌지시 입을 열었다. 유대엽 호 오라버니의 말에 의하면 당신에게는 천금 같은 딸이 있다고 하던데 매우 귀엽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유인봉은 담담히 말했다.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 이웃집으로 보냈다오. 정영소는 배조각으로 그의 눈을 감싸며 말했다. 됐어요. 사흘 후 통증이 가시고 눈이 가려울 때 배조각을 풀어내면 됩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서 푹 쉬세요. 호 오라버니, 우리는 밥을 지어야겠어요. 순간 묘인봉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호비를 향해 물었다. 소형제 자네에게 한마디 묻겠네. 요동대엽 호일도는 자네의 백부님인가 아니면 숙부님인가? 사실 호비가 호가 도법으로 정기농을 격퇴시킬 때 묘인봉은 친히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기척만 듣고도 그의 도법에 쌓인 조예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만약에 호일도에게서 바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와 같은 재간을 지니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호일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그 아들은 이미 살해당해 강물 속으로 던져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비를 호일도의 조카라고 추측한 것이었다. 호비는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 요동대엽은 저의 백부님도 숙부님도 아닙니다. 유인봉은 무척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호시 집안의 도법은 평소 외부의 사람에게 절대로 전수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젊은이의 성이 분명히 호씨가 아닌가. 이와 같은 의문이 일자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호일도 대엽과 어떤 관계인가? 호비는 속으로 여간 괴롭지 않았다.
다만 류인봉과 자기의 부친 이도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기에 이대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워 넌지시 입을 열었다. 후대엽이라고요? 그분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분인데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겠소이까. 그러나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한평생에 아버님 어머님을 직접 부르고 그분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복을 타고 났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류인봉은 한참 동안 호비를 바라보면서 내심 그럴 리가 없다는 듯 미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실로 들어갔다. 정영소는 호비의 얼굴에 침울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말했다. 호 오라버니 당신은 반나절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으니 이제는 좀 쉬도록 해요. 호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피곤하지 않소. 정영소는 말했다. 잠깐 앉아 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호비는 그 말에 따라 앉았다. 그런데 엉덩이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순간 우직근 하고 의자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정영소는 박장대소를 하며 말했다. 500근이나 되는 황소도 당신보다는 무겁지 않을 거예요. 호비는 하반신에 단련이 지극히 착실하여 의자가 부서지는 동시에 재빨리 다리에 힘을 주어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자가 부서진 이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정영소는 웃으면서 설명하듯 말했다. 70회당의 잎사귀를 살갗에 붙이면 그 고통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10배는 더 고통스러워요. 아마 당신이었다면 입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호비는 그제서야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알아차리고 씩 웃었다. 원래 조금 전 류인봉은 극심한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었지만 한가닥의 내경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어느덧 의자는 힘만 살짝 주어도 폭삭 무너질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던 것이다.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류인봉에게 식사를 함께 하도록 청했다. 류인봉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정영소는 반드시 웃으며 대답했다. 드세요.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으니 드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드세요. 류인봉은 고량주를 3병 가져와서 각자 앞에다 한 병씩 놓고는 입을 열었다. 사양하지 마시고 자기 양껏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은 커다란 밥그릇에 술을 반쯤 따라 고개를 젖히며 단숨에 들이켰다. 호비 역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와 더불어 반 그릇의 술을 마셨다. 정영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반쯤 70회당의 화분에 부으며 말했다. 이 꽃은 술을 주어야지 물을 주면 죽고 말아요. 나는 제오양을 재배할 때 이 이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형들과 산후인은 이 원리를 몰라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지만 끝내 재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술 반병을 류인봉과 호비에게 나누어 따라주고 자신은 그들을 벗하며 음식만 먹었다. 류인봉은 다시 반 그릇의 술을 마시자 주홍이 오르는 듯 물었다. 호영제 자네의 도법은 누가 가르친 것인가?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도보에 그려진 도식과 해설을 보고 혼자 익힌 것이지요. 류인봉은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비는 다시 설명하듯 말했다. 나중에 홍화회에 조 셋째 두령을 만나게 되어 태극권에 몇 가지 요결을 전수받은 적이 있지요. 류인봉은 무릎을 탁 치며 부르짖듯 물었다. 천수열의 조반산 그 조 셋째 두령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류인봉은 연신 고개짓을 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무리는 아니지. 무리는 아니야. 호비는 영문을 몰라 반문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류인봉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홍화회의 진총타주는 호걸 중이 호걸로 서위협의 일을 펼치고 여러 두령들도 그에 못지않다는 소리를 들었지.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분들이 모두 은거에 버려 이미와 무게는 그분들을 만나길 인연이 닿지 않았다네. 나는 이것을 실로 한평생 유감으로 여긴다네. 호비는 그의 말 속에 조반산을 지극히 높이 평가하는 뜻이 서려 있음을 알고 속으로 무척 기뻤다. 류인봉은 술병을 거꾸로 들고 그릇에 붓더니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칼을 더듬어 잡고는 말했다. 형제 옛날 나는 호일도 대엽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호가 도법을 한 수 가르쳐 주었다네. 오늘 나는 그 도법을 이용해 서강적을 물리친 것이고 자네 역시 그 도법을 펼쳐 정기농을 패배시킨 것일세. 그것이 바로 호가 도법이란 말일세. 허허, 정말 훌륭한 도법이야. 정말 훌륭한 도법이지. 그리고는 앙천대소를 하며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호가 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치는 것이었다. 그의 복법은 차분하면서도 온건하였고 칼날을 춤추듯 하면서 때로는 우아한 곡선과 정지 상태를 이루며 서서히 펼치다가 갑자기 강맹하고도 신속하게 펼치는 등 1초 1식이 모두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토비는 정신을 집중하고 그가 펼치는 도법을 살펴보았다. 과연 도보에 기재된 것과 다름없었지만 칼을 펼쳐내는 기세가 잘 수렴되어 있어 자기 자신이 펼치는 것보다 훨씬 완만하게 느껴졌다. 토비는 그가 자기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하며 한 동작씩 끊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인봉은 한 가지 도법에 수순을 다 마치더니 칼을 비껴들고 서서 말했다. 소영제 자네가 연마한 도법의 조예만으로도 그 정기농을 폐퇴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나중에 내 눈이 완전히 치료된 이후에 나와 겨루어 마수가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 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이 후배가 어찌 묘대엽의 적수가 되겠소이까. 유인봉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그 말은 틀렸네. 과거 호대엽은 이 도법으로 나와 꼬박 닷새를 싸웠으나 시종 승부를 낼 수가 없었다네. 그가 칼을 쓰는 수법은 자네보다도 훨씬 완만했으며 또한 수렴된 상태였다네. 호비는 어리둥절해졌다. 원래 그랬습니까? 그렇다네. 주인으로서 손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손님이 주인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네. 또한 여린 것이 노련한 것보다 낫고 느린 것이 급한 것보다 뛰어나다네. 전활교 찰추절이라는 것보 다전 말구타감벽이 훨씬 뛰어나다네. 주인이 손님을 업수히 여긴다든지 손님이 주인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말은 모두 칼을 펼쳐내는 기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칼끝으로 적의 무기를 밀어젖히는 것을 여린 것이라 하고 하며 칼자루에 가까운 칼날로 적의 무기를 밀어젖히는 것을 노련한 것이라 했다. 그리고 칼날이 상대에게 밀리듯 하면서 약간 늦추는 것이 느린 것이고 칼로 먼저 막는 것이 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활교 찰 등등은 모두 칼을 쓰는 여러 법문이었다. 유인봉은 칼을 거두고 칼집에 꽂더니 다시 들어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뜨면서 말했다. 자네가 착실하게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훗날 반드시 무림의 영웅이 될 것이며 강호를 주름잡게 될 것일세. 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질을 하면서 속으로 그 말을 생각하느라고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로 넋을 잃고 있었다. 정영소는 호비의 젓가락을 자기의 젓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밥을 먹지 않을 건가요? 호비는 골똘히 도법에 대한 유별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는 중이라 자기도 모르게 전신의 공력이 오른팔에 쏠려 있었다. 정영소가 젓가락으로 두드리자 자연히 자신의 젓가락에 반탄력이 생겼다. 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정영소의 젓가락이 튕겨오르며 대뜸 내 동강이 났다. 그녀는 아! 하고 나직이 탄성을 내지르더니 웃으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재간을 자랑할 거예요. 호비는 웃으며 재빨리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구려. 나는 묘대엽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느라 고구만 정신이 팔려서. 그리고는 스스럼없이 자기 젓가락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정영소는 그 젓가락을 받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호비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린 것은 노련한 것보다 뛰어나고 느린 것은 급한 것보다 뛰어나며 주인으로서 손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정영소는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먹고 있는 젓가락을 받아서 닦아주기도 그러했고 그렇다고 체면치레로 공연히 한마디 한다면 더 어색할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다시 젓가락을 가져왔다. 호비는 다시 밥을 입에 넣고 반찬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내밀었다. 유인봉도 마침 젓가락을 뻗쳐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호비의 젓가락을 막으며 말했다. 이것은 절자의 요결일세. 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이다. 공교롭게 맞추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젓가락으로 반격을 했다. 그러나 묘인봉은 젓가락으로 매우 엄밀하게 수비를 하고 있어 그가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반찬을 집으려 해도 시종생방까지 젓가락을 뻗쳐낼 수가 없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칼을 써서 싸울 적에 그는 눈으로 사물을 볼 수는 없었으나 무기가 일으키는 바람 소리로 무기를 구분하였고 적의 공격 방향을 분명히 감지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젓가락을 뻗쳐내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바람 소리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일까? 두 사람이 젓가락으로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몇 초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비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원래 묘인봉이 이때 사용한 초식은 그의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예상하고 제압하는 수법을 쓴 것이었다. 다시 말해 반찬 쟁반의 위치를 파악한 후 상대방의 젓가락이 먼저 부딪혀 오기를 기다려 비로소 임기응변의 수법을 쓴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손님으로서 주인을 범한다는 것이고 느린 것이 급한 것을 제압한다는 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호비는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게 되자 다시는 젓가락을 신속히 뻗쳐 반찬을 낚아채려 하지 않고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묘인봉의 젓가락을 주시하면서 자기의 젓가락을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내리며 접시에 가까이 다가갔다. 끝내는 젓가락이 반찬에 닿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동작은 정광석화 와 같이 빠르고 날쌔게 반찬을 집었다. 물론 묘인봉은 젓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자연히 막을 수가 없었다. 유인봉은 젓가락을 탁자 위로 내려놓으며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호비는 자신이 접시에 담은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자 진정 그 도법의 요결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되돌아볼 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기운을 써서 정기농을 상대했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운 마음이 일었다. 정영소는 그가 끝내 반찬을 짓는 것을 보고 살며시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인봉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호가 도법을 전수받은 사람을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되었군요. 아호영, 호영. 그러나 그의 음성은 매우 처량하기 이를데 없었다. 정영소는 그와 호비 사이에 어떤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일을 더 들먹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슬쩍 화제를 돌렸다. 유대엽 그대와 우리 선사와는 과거에 어떤 일로 원한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없나요? 유인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은 정말로 아리송하여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오. 그러니까 18년 전에 나는 잘못하여 절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 그 무기에는 극독이 발라져 있었소. 그 독은 피를 보면 무조건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극독이라 그만 그 친구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었지. 따라서 그 독약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보면 분명 존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존사에게 가서 물었소. 그러나 존사께서는 단번에 부인을 하며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소. 하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또 그때는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탓에 그만 존사에게 무례를 범하고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것이라오. 호비는 아름방구 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친한 친구를 당신이 직접 죽인 것이군요. 유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연히 말했다. 바로 그렇다네. 호비는 침착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의 부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함께 죽였습니까? 정영소는 그가 칼자루를 쥐고 안색을 푸르죽죽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환희에 축배를 드는 자리가 한 차례 혈우성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누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했으나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생각이 내리를 스쳐갔다. 만약 두 사람이 손을 쓴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돕겠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했다. 유인봉은 고뇌에 찬 표정을 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라네. 호비는 냉랭히 물었다. 그래도 결국은 당신이 죽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까? 유인봉은 처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호비는 몸을 일으키며 싸늘히 물었다. 그 친구분의 성씨는 어떻게 되고 이름은 무엇인지요? 정말 자네는 알고 싶은가? 호비는 낭낭히 말했다. 난 알아야겠소이다. 유인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는 성큼성큼 후당으로 걸어갔다. 호비와 정영소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유인봉은 상방 위 문을 열었다. 방 한복판에는 백목으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 개의 영패가 나란히 있었다. 하나에는 위용 요동대여 포공일도 지영이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위수호부인 지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호비는 두 영패를 보는 순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전신이 떨려왔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필시 묘인봉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위인됨이 호방하고 위협심이 많기 때문에 줄곧 자기의 생각이 틀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묘인봉이 자기가 실수로 친한 친구를 살해했다는 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그의 말하는 태도나 표정은 남모를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비는 일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유인봉은 뒤로 돌아서며 뒷짐을 진 채 입을 열었다. 자네가 호대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네. 소영제 자네는 나의 딸을 돌봐주겠다고 온락을 했으니 그 말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네. 좋아, 자네가 호대협이 원한을 갚겠다면 손을 쓰도록 하게나. 호비는 칼을 공중에 쳐든 채 생각했다. 조금 전 유대엽이 가르쳐준 이객범주 위유결을 이용하여 천천히 칼을 내리친다면 그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묘인봉의 표정은 매우 평화로웠고 조금도 상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자 차마 칼을 내리칠 수 없었다. 호비는 벼랑간 울부짖으며 몸을 돌려 사당에서 뛰쳐나갔다. 정영소는 객청에 놓아둔 70회당의 화분화 보따리를 챙겨들고 호비의 뒤를 쫓아갔다. 호비는 단숨에 미친 듯 10여 리 길을 달려가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나뒹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정영소는 한참 후에 겨우 그곳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그가 그렇게 슬퍼하는 광경을 보고 지금은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서 호비가 실컷 울고 마음속에 울분을 모조리 쏟아내도록 기다렸다. 호비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다가 그제서야 겨우 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영소저 그가 죽인 사람은 바로 저의 부모님이외다. 나는 그 원수와 절대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해 넣소. 그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무공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 우선 무공을 더욱 연마해야겠지요. 정영소는 다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가 독을 묻힌 무기로 당신의 아버님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안갚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호비는 그녀가 온 정성을 기울여 자기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여간 마음속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독을 써서 묘인봉을 상대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섬찟한 두려움을 느끼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영소저의 총명함과 재주는 나보다 10배는 더 뛰어나다. 그리고 무공 또한 나에 비해 그리 약하지 않다. 하지만 하루 종 일동물만 만지고 있었으니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자신도 어찌 되었든 간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심 그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사랑과 연민 호비는 한바탕 울고 나자 울적하고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는 벌써 새벽빛이 뿌옇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길을 재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키려다 갑자기 아이쿠 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너무 흥분한 까닭에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보따리를 그만 놓아두고 온 것이었다. 물론 돌아가서 찾아오면 되겠지만 묘인봉과 다시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정영소는 나직이 말했다. 다른 물건은 없어져도 그만이겠지만 그 옷봉황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호비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오. 내 달려가서 보따리를 가져오리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밥을 먹고 객점에 묵을 은자마 저도 없다오. 정영소는 그 말을 받았다. 나에게 은자는 있어요. 그리고 금도 가진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품 속에서 조그마한 황금 두덩이를 꺼냈다. 호비는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그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권경도보인데 그것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오. 그러자 정영소는 품 안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더니 그의 권경도보를 꺼내며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바로 이 책이 아닌가요? 호비는 놀람과 기쁨으로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꼼꼼하구려. 무엇이든지 모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군요. 정영소는 그 말을 듣고도 무표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길을 오다가 그만 그 옷봉황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호비는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은지라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되돌아가서 찾아보리다. 이른 새벽이니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정영소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나, 저기 반짝거리는 물건이 무엇이지요? 그리고는 그녀는 숲속에서 놀이개를 하나 집어들었다. 찬연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원자위가 준 그 옷봉황이 아닌가. 호비는 기뻐하며 칭찬의 말을 했다. 당신이야말로 여자 제갈량이고 나이 어린 장량이라 불초는 두 손 들었습니다. 정영소는 무표정한 얼굴로 담담히 말했다. 이 옷봉황을 보니 당신은 정말 기뻐하시는군요. 자 돌려드리죠. 옥봉왕을 건네주며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꼬 오라버니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호비는 어리둥절했다. 당신 화가 났소.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눈가를 붉히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지 얼른 고개를 돌렸다. 다. 당신 어디로 가려는 거요. 정영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몰라요. 모르다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사부님마저 돌아가셨어요. 더욱이 나에게 옷봉황이나 옷기린을 선물할 사람도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호비는 그녀와 알게 된 이래로 그녀의 마음이나 생각이 꼼꼼하면서도 치밀하여 여러모로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그녀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칼로 무우를 베듯이 단호하고도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맞으며 애처롭게 흐느끼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어깨를 들썩이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찌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호비는 연민의 정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영소저 내가 잠시 동안 바래다 드리리다. 정영소는 등을 돌린 채 옷소매에 눈물을 닦으며 넌지시 입을 열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무엇 때문에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묘인봉의 륜을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나는 이미 들어주었으니 더 이상. 호비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소이다. 정영소는 몸을 돌리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당신에게 묘인봉의 륜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도 나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무슨 일인지 당신이 아직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이다. 정영소 역시 나이 어린 발랄한 처녀인지라 갑자기 눈물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입을 열었다. 당신이 들먹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까맣게 잊어버릴 뻔했어요. 이거야말로 스스로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과 같네요. 좋아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던 당신은 모두 응낙하겠다고 말했죠. 호비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가슴을 펴며 즉시 그 말을 받았다. 나의 힘이 닿는 한 명을 저버리지 않겠소이다. 정영소는 손을 내밀고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옷봉왕을 나에게 주세요. 호비는 순간 어리둥절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찌 하겠는가. 그는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지라 즉시 옷봉왕을 내밀었다. 정영소는 그 옷봉왕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그것을 가져서 무엇을 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그 옷봉왕을 박살나도록 땅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리기를 바래요. 호비는 이 일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만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정영소의 얼굴과 옷봉왕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원자위의 아리답고 간드러진 미소와 날씬한 몸매가 몇 번이나 머릿속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정영소는 천천히 그의 곁에 다가오더니 옷봉왕을 받아들고 그의 품 안에 다시 넣어주며 미소를 띄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로 가볍게 남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들 중에는 입으로는 쉽게 응낙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 가요. 호비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70m 화분을 들고 뒤를 따라갔다. 정오가 다 될 무렵 그들은 커다란 고을에 이르게 되었다. 호비는 입을 열었다. 객점으로 가서 일단 식사를 하고 두필의 말을 사도록 합시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비단 장포를 걸친 상인 차림의 중년 사내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폭언을 하며 입을 열었다. 혹시 호나으리가 아니신지요? 호비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라 담례를 하면서 물었다. 예, 맞소이다. 실례하지만 귀하는 성씨가 어떻게 되시며 불초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구려.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인은 주인 나으리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서 삼가 기다린 지 오래되었지요. 일단 저쪽으로 가시어 초라하나마 욕이라도 하시지요. 그는 공손히 두 사람을 어느 주루로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주루의 사환은 그 사람이 분부를 하기 전에 즉시 술과 음식을 차려왔다. 말로야 조촐한 음식이라고 했지만 매우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술자리라고 할 수 있었다. 호비와 정영소는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상인이 아래쪽에 앉아서 시중을 들며 어떤 사람의 분부로 이렇게 한턱 쓰는 것인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역시 캐묻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었다. 이윽고 술과 식사가 끝나자 상인은 입을 열었다.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편히 쉬도록 하시지요. 주루에서 내려와 보니 어느새 밖에는 하인인 듯한 사람이 커다란 말 세 피를 끌고 대기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말에 올라타자 그 상인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고을에서 벗어나 오륙마장을 나아가자 커다란 장원 앞에 이르렀다. 수양버들이 곱게 뻗어 저택에 늘어져 있었고 흰 담장에 검은 칠을 한 대문 등 보기만 해도 예사로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원 문 6-7명이 장정들이 도열하고 있다가 그 상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손을 앞에 모으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영접을 했다. 그 상인은 호비와 정영소를 대청으로 모시더니 차와 과일을 차려왔다. 호비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해도 그는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가 하는 대로 두고 보며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겠구나. 그리고는 즉시 정영소와 길을 오면서 보았던 연도의 풍물이나 경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상인은 공손히 접대만 할 뿐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발을 들며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자 이윽고 상인이 입을 열었다. 호나으리와 소적께서는 길을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터이니 내실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시지요.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말투를 미루어 볼 때 정소저의 내력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잘 된 일이다. 만약 이들이 감히 독수야광의 제자 앞에서 독을 쓰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다. 호비는 즉시 가정을 따라 내당으로 들어갔다. 다른 하녀들이 와서 정영소를 후원으로 가서 목욕할 것을 권유했다. 두 사람은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서로를 쳐다보니 상대방의 위복과 신발이 모두 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정영소는 나직이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설쇠로 이곳에 오셨어요. 어쩜 그렇게 곱게 단장을 하셨어요. 호비는 그녀가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여 청순한 얼굴에 약간 교태어린 화사함이 느껴져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꼭 새색시 같구려. 정영소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린 채 아랑곳하지 않았다. 순간 호비는 자기가 실언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을 몰래 훔쳐보니 그녀는 노기를 띤 얼굴이 아니라 짓궂음을 책망하는 듯한 수줍은 눈빛만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대청에는 다시 사내진미가 모두 갖추어진 풍성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 상인은 호비에게 석잔의 술로서 경의를 표한 이후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목판을 들고 나왔다. 그 목판 위에는 붉은 배로 싼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보따리를 펼치자 그 안에는 금사를 박아서 도금을 한 장부가 있었고 겉장에는 삼가오비 나으리께서 웃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장부를 들고 호비에게 내밀며 입을 열었다. 소인은 주인님의 명을 받아 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호대야님께 바치는 바입니다. 호비는 그 장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되물었다. 비장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어째서 불초에게 이러한 예물을 건네주는 것입니까? 상인은 말했다. 저의 주인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절대로 주인님의 신분을 밝히시지 말라고 하실 뿐 차후 호대야께서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지요. 호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장부를 받아 들춰보았다. 그 장부의 첫 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상등에 논 415 마지기 7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논이 주변과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소작인이 누구이며 조곡은 얼마인지 일일이 적혀 있었다. 호비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내가 이 400여 마지기의 논을 가지고 어쩌라는 것일까? 다시 두 번째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오진으로 이루어진 장원 한 채 누방 12칸 방 73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역시 작은 글씨로 상세히 장원의 사방을 설명하고 몇 자방의 명칭과 화원 대청 상방 아궁이 나무를 보관하는 창고 마구간 등등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다시 책장을 넘기니 장원의 하녀와 하인들의 이름과 하루에 소요되는 돈과 양식 가축 수레와 가마 가구 옷까지 등등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호비는 한번 뚫어보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며 장부를 정영소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당신도 한번 보시구려. 정영소는 호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의도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신 것을 축하해요. 그 상인이 끼어들며 말했다. 저의 주인님께서는 창졸지간에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추어지도록 준비를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셨소이다. 그리고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나중에 소인이 호대야님을 모시고 집안을 두루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호비는 물었다. 당신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소인의 성은 장시이외다. 이곳의 전답과 집들은 잠시 호대야님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호대야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못한 것이 있으시면 소인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박과 가옥에 대한 문서들은 모두 여기에 있으니 호대야님께서 보관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 뭉치의 문서를 올려 바쳤다. 호비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당분간 가지고 계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공이 없으면 녹을 받지 않는다고 했소이다. 나는 이토록 후한 예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구려. 호비는 어려서부터 감호를 떠돌아다니고 이상야릇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갑자기 이러한 후한 예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한 예물을 준 사람이 대면하기를 피한다는 말은 겪어보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장가라는 사나이의 행동거지로 보아 그는 무공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고 말투를 들어보아도 무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 다만 그는 주인의 명을 받고 일처리 일을 할 뿐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술과 식사가 끝나자 호비와 정영소는 서재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 서재의 사방은 모두 책으로 꽉 차 있었고 탁자와 바둑판이 놓여 있었으며 책장 위에는 검은고가 진열되어 있는 것이 무척 우아하고 운치가 있었다. 서동이 차를 날라주고 물러나자 서재에는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정영소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호원회님 당신이 이곳에서 나으리가 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호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만 곧바로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엔 선물은 보낸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군요. 이렇게 하는 저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정영소는 말했다. 혹시 묘인봉이 아닐까요? 호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은 나와 불구대천의 원수이지만 내가 보기에 광명정대한 사람이고 보기 드문 호거리외다. 그러니 이러한 치사한 노릇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당신은 그를 도와 적을 물리쳤으니 그가 예물을 보내 사위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원한에 대한 화해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비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호가가 어찌 금은 전답에 눈이 어두워 부모의 커다란 원한을 잊을 수 있겠소이까? 아니오 아니오. 묘인봉은 이렇게까지 나를 얕보지는 않을 것이오. 정영소는 혀를 내밀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이군요. 두 사람은 반나절 동안이나 상의를 했으나 어떤 실마리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조그마한 단서라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밤이 되자 호비는 후당에 있는 큰 방에서 잠을 잤고 정영소는 화원 옆에 있는 규방에서 잠자리를 마련했다. 호비는 한평생 이와 같은 화려한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고 더구나 이것이 자기 집이라고 하니 더욱 불가사의했다. 호비는 이경 무렵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몸을 엎드리고 살펴보니 서쪽 후원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경신법을 펼쳐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처마 끝에 발을 갈고리처럼 걸고 도건주렴 위신법을 구사하여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그 장가라는 상인 차림에 사나이는 달그락거리며 주판을 튕겨가며 계산을 하고 있었고 한 늙은 하인이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장가는 장부에다 몇 차를 끌적거리더니 그 하인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일삭과 나무살 등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에 관한 것이었다. 호비는 한참 동안 듣고 있었으나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한 채 막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동쪽 지붕에서 가벼운 기척이 들려왔다. 몸을 숙이고 칼자루를 쥐며 자세히 바라보니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정영소였다. 그녀는 호비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다. 호비가 달려가자 정영소는 나직이 말했다. 제가 앞뒤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전혀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호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각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으나 경계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자와 하인들이 삼탕과 제비 집으로 끓인 차를 바치더니 곧이어 국수와 만두 등 간단한 요기거리를 날라왔다. 호비에게는 따로 장원홍이라는 맛 좋은 술을 한 주전자 추가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소저가 있어 말친구가 되어주니 그런대로 쓸쓸하지는 않구나. 여기에서 그냥 산다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군. 그런데 갑자기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봉가라는 흉악한 놈이 종아사 일가를 몰살했는데 내가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막상 그 일이 생각나자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용솟 숨쳐 올라 즉시 정영소에게 말했다. 우리 이만 떠나는 것이 어떻소? 정영소는 어디로 가느냐는 말도 묻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 좋아요.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네요. 두 사람은 각기 침실로 돌아가 원래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호비는 장가라는 상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가겠소. 이 한마디를 하고 나서 바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장가라는 자는 몹시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떠나시는 겁니까? 호대야님 소인이 가서 노자돈을 준비할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목판 위에 금덩이와 은덩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멀리 떠난 후였다. 두 사람은 큰 걸음으로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정오 무렵에 그들은 한고을에 이르렀다. 그들이 어젯밤 묵은 곳을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그곳은 위당진이라는 곳이었다. 호비는 은자를 꺼내 두필에 말을 사서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이제까지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정영소가 말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까지 잤는데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주인은 결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하지만 호비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그 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아무래도 모종의 꽁꽁이 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오히려 그러한 요상한 일들을 자주 당했으면 하는 바람인거려. 그런데 이봐요 호대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요? 나는 북경으로 가고자 하오. 당신도 함께 가서 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쁠 것은 없지요. 하지만 당신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호비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니 뭐가 불편하다는 것이오? 정영소는 웃으며 넌지시 입을 열었다. 호대야님께서 그 옥봉왕을 준소절을 만나러 가시는 길에 잔 심부름을 시킬 이하녀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호비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요? 나는 원수를 죽이러 가는 것이오. 그 차이 무공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많고 교활하기 때문에 영소저가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던 참이라오. 이윽고 그는 불산진에서 봉천남이 어떻게 조마사의 전 가족을 몰살했으며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당에서 비를 피하다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고 그가 다시 도망치게 된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었다. 정영소는 그가 봉천남과 사당에서 어떤 연유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도망을 쳤는지 말하면서 약간 얼버무리듯 말을 하자 대뜸 입을 열었다. 그 옥봉왕을 준 소저 역시 그 사당에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호비는 어리둥절했다. 이 아가씨는 총명하기 이를데 없다. 하지만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니 이 아가씨에게 구태여 속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어떻게 원자위를 알게 되었으며 또 그녀가 세파의 장문인 자리를 빼앗았고 또 어떻게 봉천남을 구해주었는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빼지 않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정영소는 다시 물었다. 그 원소저라는 분은 물론 미인이겠죠. 그렇죠. 호비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했다. 상당한 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처럼 못난 계집애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요. 호비는 그녀가 이토록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오리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가 당신 보고 못난 계집애라고 말합니까? 원소저는 당신보다 더 나이가 몇 살 더 많으니 자연히 키가 더 클 것이 아니겠소?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8살 때 엄마의 거울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언니가 말하기를 이못나나. 비춰볼 필요도 없다. 비춰본다고 추팔괴 가 어디 가냐. 하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나는 흥. 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순간 호비는 섬찟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언니를 독살하지 않았다면 좋겠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딴청을 피우며 말했으나 떨리는 음성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나는 모르겠구려. 정영소는 그의 음성이 약간 떨리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하는 듯 넌지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우리 언니를 독살했을까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그때 나는 겨우 8살이었어요. 이튿날 집안에 있는 거 우리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지요. 호비는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정영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설명을 했다.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어요. 내가 전부 우물 속에 던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거울을 모조리 내다버리고 난 뒤에 곧게 닿는 것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사람은 설사 거울이 없다 하더라도 못생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죠. 그 우물에 내 얼굴이 비추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우물에 빠져 죽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말하더니 그녀는 갑자기 채찍을 들어 말엉덩이를 미친 듯 후려치며 앞으로 급히 달려가도록 만들었다. 호비도 말을 몰아 그 뒤를 따랐다. 단숨에 10여리 길을 달려가더니 정영소는 말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멈추었다. 호비는 그녀의 눈시울이 불그레한 것을 보고 틀림없이 조금 전에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비록 원소저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결코 못난이는 아니라오. 더군다나 사람이란 품성이 제1이고 재주와 지혜가 둘째 이외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인데 어찌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슬퍼하십니까? 당신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어째서 이 문제만큼은 그토록 속 좁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녀의 수척한 옆모습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정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입을 열었다. 나는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응낙하실지 모르겠구려. 혹시 내가 너무 높이 뻗쳐 있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구려.
정영소는 몸을 약간 움찔하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뒤편에 서 있던 호비는 그녀의 귀밑뿌리와 얼굴이 발그스레해진 것을 보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부모나 친지들이 없는 사람이외다. 나는 당신과 위남매를 맺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정영소는 삽시간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거야 안 될 것이 없죠. 나에게 이러한 오라버니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하지 않던 일이지요. 호비는 그녀의 말 속에 약간 비꼬는 투가 서려 있음을 깨닫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오. 그럼 나는 뭐 거짓으로 응낙한 줄 아세요? 그리고는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길 옆에서 흙을 모아 향을 대신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 꿇어앉는 것이었다. 호비는 그녀가 그토록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보자 덩달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몇 번 절을 하고 서로 마주보며 절을 했다. 정영소가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팔배지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여덟 번 절을 하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나는 누이 동생이니 두 번 더 절을 해야죠. 그러더니 그녀는 두 번 더 절을 하고 나서 일어났다. 호비는 그녀의 언행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을 보자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어 넌지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둘째 누이라고 부르겠소. 맞아요. 당신은 저의 큰 오라버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복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한다는 등의 맹세를 하지 않나요? 호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위를 맺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지 말로 하나 속으로 하나 마찬가지이외다. 정영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알고 보니 그렇군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등에 올라탔다. 황혼 빛이 선녘 하늘을 물들일 때까지 그녀는 시종 호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괴이한 도적 해질 무렵 호비와 정영소는 아육에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말을 몰아 거리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점소의 한 명이 다가와서 말고삐를 잡으며 말했다. 혹시 호대야님이 아니신지요? 어서 이리로 오시지요. 호비는 이상하여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는가? 점소인은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이곳에서 대야님을 반나절이나 기다렸답니다. 막무가내로 그는 말고삐를 끌고 앞장서서 안내를 하더니 지붕이 높고 탁 트인 객점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미리 마련을 해놓은 듯 호화로운 상방으로 호비 일행을 안내하였다. 그리고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차와 음식을 줄줄이 가지고 들어왔다. 호비는 그 점소이에게 누가 이토록 접대를 하라고 시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점소이는 웃으며 말했다. 위당진의 호대야님을 어찌 몰라 뵙겠습니까? 그는 그렇게만 말할 뿐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계산을 하려고 하자 주인은 연신 허리를 구부리며 이미 집을 대었다고 사양했으며 그저 점소이만이 몇 푼의 은자를 사례비로 받을 뿐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여행하는 도중에 객점에 들를 때마다 번번이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 호비와 정영소는 모두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젊고 경력이 짧아서인지 도통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길을 떠나며 정영소는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앞뒤로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누군가 한 발 앞서서 오라버니의 용모나 옷차림을 말하고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한 걸 거예요. 우리가 변장을 하고 옷차림을 바꾼 연후에 옆에서 살펴본다면 혹 진상을 알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호비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참 유책이구려. 두 사람은 장터에서 옷과 신발 모자를 구입해서 교회로 나가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다. 정영소는 머리카락을 잘라 가짜 수염을 만들어 호비에게 붙여 그를 40대의 중년 남자로 분장을 하도록 했으며 자신은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 작은 모자를 써서 왜소한 젊은이로 변장을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서 타고 있던 말을 당나귀로 바꾸었다. 호비는 칼을 보따리 안에 넣고 곰방대를 사서 몇 모금 들이마셨다가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제 아무리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날 해질 무렵에 그들은 광수에 당도하였다. 큰 길가에 두 명이 사환이 목을 길게 빼고 사방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호비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웃으며 곧장 객점에 투숙했다. 객점 주인은 두 사람의 몰골이 초라한 것을 보고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으면서 외진 방을 두 개 내주었다. 길거리에서 기다리던 두 사환은 겨우 날이 어두워져서야 맥없이 돌아왔다. 호비는 그 중 한 사람을 불러 그와 이러쿵저러쿵 수작을 벌여 그에게 어떤 단서를 캐내려고 했다.
몇 마디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큰 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로 미루어 보아 여러 필의 말인 것 같았다. 그 사환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호대야님께서 오신 모양이군. 그리고는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호비는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호대야님은 이미 도착하시어 너와 한동안 말을 했는데 넌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호비는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치는가 구경을 하려고 객당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 그 사환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호대야님이 아니고 표국의 나으리들이올시다. 곧이어 당다수 가 걸어 들어오며 손에 들고 있던 표기를 객점 밖에 대나무 통에 꽂았다. 호비는 그 표기를 보고 어이둥절했다. 그 표기는 황색 바탕에 검은 실로 등에 날개가 달린 한 필의 준마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과거 상가보에서 본 적이 있는 비마표국의 깃발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이 표국의 주인인 백승신권 마행공은 이미 상가보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표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표기가 휘어지고 색이 바랜 것이 이미 여러 해 동안 바꾸지 않은 것 같고 당자수 역시 늙고 쇠약하여 정신이 맑지 않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비마표국의 요즘 상황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구나. 곧이어 표두가 들어왔다. 그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기세가 좋게 생긴 사내였다. 얼굴에 얽은 자국이 많이 있어 호비는 그가 바로 마행공의 제자인 서쟁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등 뒤로는 경장 차림의 젊은 안악이 양손에 각각 남자 아이를 한 명씩 잡고 서 있었는데 바로 마행공의 딸인 마춘하였다. 호비는 그녀와 헤어진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그녀의 용모는 여전히 수려해 보였지만 모진 풍상에 초췌해진 모습을 감출 길이 없었다. 두 남자 아이는 4살 정도였고 살결이 희고 토실토실한 것이 매우 귀여웠다. 게다가 생김새가 똑같은 것으로 보아 쌍둥이 같았다. 마침 한 어린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배고파. 국수 먹고 싶어. 마춘하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보며 말했다. 그래 아빠가 세수를 한 다음에 모두 함께 먹도록 하자.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 사남매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구나. 호비는 과거 상가보에서 상노태에게 잡혀 상보진에게 채찍으로 얻어맞은 일이 떠올랐다. 마춘하는 애써 그에게 용서해 줄 것을 사정하며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다. 호비는 그 일을 언제 나 마음속에 접어두고 있었다. 객지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 오늘 만약 자신이 남에게 얼굴을 감추고 있어야 할 입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표국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비마표국의 표차가 단 한 대뿐이고 사람도 적고 옷차림도 남루한 것이 별로 신통치 않은 표국인 줄 알면서도 주인은 여전히 앞으로 나가 공손히 접대를 했다. 서쟁은 상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뭐라고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차에 당자수가 안을 둘러보고 나오며 입을 열었다. 남쪽에 있는 상방 두 칸은 분명히 비어 있지 않소. 그런데도 어째서 없다는 것이오. 주인은 웃음을 띠우며 입을 열었다. 표국 나으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방은 그저께 이미 예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손님이 오신다고 선불까지 받았습죠. 서쟁은 근년에 이르러 운수가 사나워서 종종 표화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관계로 항상 가슴속에는 울분이 쌓여 있었다.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성질을 벌컥 내며 계산대를 후려치려고 해 누나 마춘아가 그의 소맷자락을 재빨리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만두세요. 아무렇게나 하룻밤을 지내면 어때요? 서쟁은 마누라의 말을 잘 듣는 편인 듯 주인을 매섭게 노려보더 니 서쪽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춘아는 두 어린애를 잡아 끌며 서쟁의 등 뒤를 향해 나지기 말했다. 이번에는 표차가 하나뿐이라 보수가 너무 적어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 상방에 머무르지 않고 온 자를 몇 푼 아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서쟁은 그 말을 받았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사람을 깔보는 녀석들은 보기만 해도 패주고 싶을 정도로 오라가 치민다오. 마행공이 죽은 이후 서쟁과 마춘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례를 올리고 비마표국을 인수했다. 그러나 서쟁의 무공이나 위명이 사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지식한 성격이라 강호에서의 교분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리하며 3, 4년간 잇따라 몇 번이나 실패를 맛보았다. 매번 마춘아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고 보니 비마표국의 장사는 갈수록 형편없어지게 되었다. 이번 일은 소금장수가 은자를 북지게 위보정부로 운반해 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액수가 겨우 9천냥에 불과해 큰 표국에 위탁을 하면 보수가 비싸기 때문에 비마표국에 맡기게 된 것이다.
서증 부부는 언제나 함께 표화물을 호송했고 맏추나는 집안에 믿을 만한 친척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다. 더구나 액수가 고작 9천냥에 지나지 않으니 도중에서 이 정도의 표화물을 노릴 큰 도적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호비는 표차를 한번 바라보고 정영소의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둘째 누이 저 표두 부부는 내가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사람 이외다. 그는 상가보에서 그들과 만났던 일을 간략하게 말해주었다. 정영소는 물었다. 호 오라버니는 그들에게 아는 척을 하실 거예요. 내일 길을 가다가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아는 체를 하려고 하오.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요. 다 그것 참 야단났네요. 그들이 당신을 표화물을 강탈하려는 수염쟁이 강도로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호비도 그 말에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까짓 표화물이야 이호 대체주께서 손을 쓸 가치가 없지. 정둘째 체주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정영소는 웃으면서 응수했다. 그 표국주는 돈도 몇푼 없고 행색이 초라하니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형제는 그들에게 금몇 덩이라도 선물을 해야겠네요. 호비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정말 금을 조금 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 다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전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저녁밥을 먹고 나자 호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붕 위에서 부스러 하는 작은 음향이 들려왔다. 비록 고난 잠에 빠져 있었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알아차리고 몸을 벌떡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지붕 위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가볍게 손뻑을 치더니 곧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다. 호비는 창가로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두 사람은 뭘 믿고 저리 대담하고 방향무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그는 손가락으로 참호지의 구멍을 뚫고 바깥을 살폈다. 두 사람은 모두 장삼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 들린 무기는 없었다. 그들은 남쪽에 있는 상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곧이어 그 방에 등불이 밝혀졌다. 순간 호비는 나름대로 짐작해 보았다. 저두 사람은 이 객점의 주인과 아는 사람인 모양이니 아마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군. 그리하여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객점에 사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어째서 야밤상경에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멋대로 뛰어드는 게냐? 그는 호통을 치며 상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막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어이쿠 하는 비명을 질렀다. 곧이어 다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점소이가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쿠 사람 잡네. 비명소리로 미루어 볼때 그는 마당으로 내던져져 땅바닥으로 나컬구는 모양이었다. 이런 소란이 벌어지자 객점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깨 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두 장삼객 중이 한 사람이 상방의 문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개공산 왕대체주님의 명을 받고 오늘 밤 표운을 손에 넣고자 정탐을 나온 길이오. 그러니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편히 잠을 주무시도록 하시구려. 그래야만 무고한 인명 피해가 없을 것이외다. 서쟁과 마추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자가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자 서쟁은 놀람과 분노를 느끼며 생각했다. 아무리 무서운 대도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객점까지 쳐들어오는 사례는 없었다. 이광수라는 고을 또한 작은 고을이 아닐 뿐더러 이토록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구나. 서쟁은 큰 소리로 응수를 했다. 이 서화무개는 이곳에 있으니 두 분께서는 신분을 밝히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 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9천냥의 은자와 표기를 두 손으로 이나으리에게 공손히 바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나으리의 이름을 물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잠시 후에 내 공물을 받으러 다시 오도록 하겠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손뼉을 두 번 치며 몸을 날려 지붕으로 올라섰다. 순간 서쟁은 오른손을 번쩍 쳐들며 두 대의 강표를 손살갗 이내 쏘았다. 그러자 지붕 위에 서 있던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뒤로 내밀며 대뜸 두 대의 강표를 낚아채더니 다시 아래로 내던졌다. 장!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일제히 서쟁이 있는 곳에서 한자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청석판 위에 꽂혔다. 그가 보여준 이 한수는 세찬 힘이 실려이 더 서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였다. 두 사람은 지붕 위에서 껄껄 소리내어 웃고는 곧이어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북쪽으로 사라졌다. 객점 안에 사환들과 손님들은 난폭한 두 불청객이 떠나자 그제서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관가에 알리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서쟁이 그들을 피해서 딴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서쟁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대의 간표를 뽑아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간표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윽고 부부 두 사람은 나직이 상의를 하였다. 그들 두 사람의 무공이 비범한 것을 보면 필시 무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 같은데 어찌해서 이 작은 액수의 표화물을 노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비록 앞길이 불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표화물을 싣고 나선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 표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규칙이었다. 또한 표화물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후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밥줄을 끊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서쟁은 울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듯 씩씩거리며 말했다. 흑도의 친구들은 갈수록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군. 이러다가 우리들은 이 짓거리로는 밥을 빌어 먹을 수도 없겠구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과 맞설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하지만 이 두 얘들은. 마추나는 재빨리 그 말을 받았다. 우리는 흑도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으니 기껏해 야은자를 가져갈 뿐이지 인명을 살상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매우 후회하고 있었다. 안일하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강호에 가진 풍상과 위험을 겪게 할 지경에 처했으니. 호비와 정영소는 창문을 통하여 이러한 광경을 똑똑히 보고 이 넣었으며 그들 역시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여행 중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차림과 얼굴을 변장하여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첫날 비마표국에 이러한 공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서쟁 일행은 표화물차를 끌고 길을 떠났다. 호비와 정영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를 따라갔다. 서쟁은 그들 두 사람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자 그들도 틀림없이 도적의 패거리라는 생각이 드는지 연신 고개를 돌리고 녹이 띈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다. 그러나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은 서쟁의 그러한 태도를 모르는 척 하였다. 정오 무렵 호비와 정영소는 비마표국 사람들과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 쇠고기 면병을 먹었다. 이윽고 해질 무렵이 되자 무승관과는 약 40여리 떨어진 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 필의 말이 맞은 편에서 나는 듯이 달려왔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잿빛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표화물차 옆을 스칠 듯 지나치더니 곧장 호비와 정영소마저도 지나치고 나서야 비로소 말의 속도를 줄이고 둘이서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려가며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웃음소리를 들어보니 그들은 바로 어젯밤에 그 불청객들이었다. 호비는 정영소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들이 다시 뒤에서 쫓아온다면 몇마장 가지 않아 손을 쓰게 될 것 같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다시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 필의 말이 달려왔으며 그들의 곁을 스칠 듯이 지나갔다.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몸놀림이 매우 민첩한 것으로 보아 강호의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호비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상해. 다시 한 마장을 채 못 가서 또 다시 두 필의 말이 달려왔으며 그 뒤에는 두 필의 말이 더 달려오고 있었다. 서쟁은 이와 같이 엄청난 기세를 보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3의 사부님 말씀에 의하면 농림도상에서 으뜸가는 대체주는 인류급 표화물을 약탈할 경우에는 졸개들을 모두 동원하기 전 6명이 고수들을 정탐꾼으로 미리 내보낸다고 하더니 오늘은 놀랍게도 8명이 고인을 파견하였고 더군다나 그들 중 두 사람은 우리들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붙고 있으니 아마 우리가 이번에 운반하는 은자는 9천냥이 아니라 900만 아니 9천만냥인 것 같소이다. 마추나도 사실 무슨 연유로 이처럼 기세를 과시하며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표화물을 상대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의심이 일면 일수록 더욱 걱정이 되어 서쟁과 당자수에게 말했다. 나중에 일이 어렵게 되다면 애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일 거예요. 이 9천냥의 은자는 액수가 그리 많지 않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상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쟁은 가슴을 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부님께서 한평생 쌓아올린 영명을 이 못난 제자의 손으로 더럽힐 수는 없소. 마추나는 달래듯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애들을 봐서라도 참아야 하지요. 앞으로 우리는 땅을 갈아 땀에 절은 밥을 먹을지언정 칼을 휘두르고 목숨을 거는 짓은 이제 그만두도록 해요. 두 부부가 설왕설래하던 차에 갑자기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흙먼지가 자욱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여덟 필의 말들이 일제히 고삐를 당기고 멈춰서며 표국 사람들과 호비와 정영소 두 사람을 에워쌌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서증은 훌쩍 말해서 뛰어내리며 칼을 뽑아 들고는 폭언을 하며 말했다. 불초서.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앞쪽에 여덟 필의 말 가운데 한 노인이 갑자기 달려나오더니 서쟁 앞으로 몸을 날리며 다짜고짜 손에 들린 괴이한 무기로 서쟁의 얼굴을 찌그려 들었다. 호비와 정영소는 할 수 없이 말고삐를 잡아당기고 한편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의 손에 들린 무기는 매우 이상했다. 앞쪽에는 횡으로 걸쳐진 쇠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고 구불구불한 것이 뱀을 담았는데 그 쇠조각 뒤에는 정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옆으로 뻗쳐난 조각의 양쪽 끝이 뾰족하고 예리하여 마치 형태가 변한 하귀부리와 같이 생긴 곡괭이 모양이었다. 호비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정영소에게 물었다. 저게 뭐지? 정영소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등 뒤에 있던 한 명이 도적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이 영감탱이야.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저건 뇌진당이라는 거야. 정영소는 그 말을 받았다. 뇌진당은 섬전추를 병행하여 펼치지 않는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정영소의 말에 그 도적은 어리둥절해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곁눈질로 정영소를 바라보는 것이 이 삐쩍 마르고 왜소한 녀석이 꼴에 섬전추라는 것도 알고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영소를 아래 위로 훑어내렸다. 서쟁에게 손을 쓴 노인은 그의 사형이었고 이 도적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섬전추였다. 원래 그들 두 사람의 사부는 오른손으로는 섬전추를 사용했고 왼손으로는 뇌진당을 사용했다. 하나는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비만 취하는 무기로서 지극히 변화가 기묘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무기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 양손에 들고 사용하였을 때는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어 위력이 매우 강맹하게 되었지만 숙련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 사형제는 각기 사부에게 한쪽 손의 기법만을 전수받았을 뿐 아직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법은 익히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세외 변경지방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중원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섬전추는 소매자락에 숨겨놓고 웬만하면 꺼내지를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정영소가 한마디로 그 내력을 갈파하자 그는 놀람과 위화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정영소의 사부가 독수야광인 무진대사이고 그의 박식한 견식으로 평소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 제자에게 각문각파의 무공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영소는 뇌진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모양새를 보고 그 이름이 섬전추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던 것이다. 그 노인이 무기를 휘두르자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가 일어 그야말로 뇌성병력이 진동하는 위세를 떨쳐냈다. 서쟁의 무공 역시 약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그러한 뇌진당의 기세를 대하게 되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앞뒤에 있던 15명이 도적들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며 비아냥거렸다. 무엇이 얼어 죽을 놈의 비마표국이냐. 과거 마노표국주가 표와 물을 호송할 때야 비마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이 적절했지만 저 서가의 손에 이르러서는 일찌감치 구파표국으로 고쳐야 했지. 저 녀석은 한두 수 보잘 것 없는 무공을 배웠답시고 보라는 애들은 안 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창피한 꼴을 당하는군. 이봐 서가야. 빨리 무릎을 꿇고 큰절을 세 번 올려라. 그래야 우리 큰 형님께서 너의 개같은 목숨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표화물을 호송하여 밥을 빌어먹고 살면서도 이까짓 구천냥의 은자도 지키지 못하다니 차라리 두부나 한 조각 사서 머리를 박고 죽는 것이 낫겠다. 신권무적 마 노표국주는 과거 혁혁한 위명을 떨쳐 무림에서는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멍청이 같은 녀석은 도리어 사부님의 얼굴에 흑칠을 하는군. 내가 보기에 그 부인이 저 녀석보다는 10배나 낫겠다. 정말 한승이 어여쁜 꽃이 쇠똥에 꽂히는 격이니 보면 볼수록 우라가 치밀어 견디지 못하겠군. 호비는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자 이 도적들이 서쟁의 내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의 사문의 내력은 물론이고 그가 어느 정도의 표운을 호송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서쟁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무례한 말을 하며 각박한 욕을 하고 있지만 마추나나 그녀의 부친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위에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당히 존경하고 있다는 투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호비는 이러한 정황을 바라보며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호비는 뇌진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 노인의 공력이 약하지 않고 더욱이 손씀씀이가 매섭고 정확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호비는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저 늙은이는 강호의 인류고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 정도의 무공이라면 필시 신분이 있는 유명한 인물일 것이다. 더구나 이 패거리들의 행동거지로 볼 때 결코 구천냥의 하찮은 은자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만약 정기농이 이자들을 사주하여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면 이토록 항맹한 기세를 보이며 상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추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상대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더스나 자기가 앞으로 나가 돕는다 하더라도 그저 저쪽 편 상대를 한 명 더 불러내게 될 뿐이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설사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두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아이들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두 눈을 멀거니 뜬 채로 남편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 노인이 뱀처럼 생긴 무기를 재빨리 앞으로 뻗쳐내더 니 한 바퀴 빙글 돌리며 뒤로 잡아당겼다. 순간 서쟁의 칼은 그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솟구치는 게 아닌가. 마추나는 자신도 모르게야 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이어 그 노인은 왼발을 들어 옆으로 쓸듯이 걷어차왔다. 서쟁은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하늘로 솟구쳤던 서쟁의 칼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도적의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오며 장검을 들어 그 칼을 후려쳤다. 그 강철 칼은 대뜸 두도막이 나고 말았다. 그는 몸을 내리깔며 칼토막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두토막의 칼은 내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의 수중에 들린 것은 물론 지극히 예리한 보검임이 틀림없었고 그 자의 동작 또한 민첩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무토적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이와 같은 형세를 보면 그들은 결코 표화물을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쟁을 희롱하려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손에 장검을 든 도적 한 사람만 하더라도 서쟁 부부를 이기기에는 충분했으며 더군다나 같은 패거리들이 모두 16명이나 되었고 그들도 모두 빼어난 고수인 것 같았다. 그들은 호탕하게 웃으며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치 16마리의 영활한 고양이들이 한 마리의 생쥐를 가운데 놓고 실컷 희롱을 하다가 갈기갈기 찢어 잡아먹으려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서쟁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양팔을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매 1초마다 모두 목숨을 건 주먹이었다. 그러나 그 노인 이진인 뇌진당이란 무기는 손잡이가 넉차나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다가들 수가 없었다. 몇 초가 지나자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뇌진당의 뾰족한 끝이 서쟁의 바지가랭이를 찢었고 그 위 넓적다리에서는 선혈이 길게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푹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서쟁의 왼쪽 엉덩이가 다시 뇌진당에 찔리게 되었다. 노인은 다리를 들어 서쟁을 걷어차 땅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고 다리를 들어 그의 가슴을 짓밟은 채 냉소를 하며 입을 열었다. 나는 너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박혀만 있을 뿐 어르신네를 알아볼 줄 모르고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 너의 두 눈을 뽑아줄 것이다. 이는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 니 잠자코 있거라. 서쟁은 무섭기도 했지만 울화가 치밀어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멍하니 벌리고 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추나가 담담히 입을 열었다. 여러 친구분들 만약 당신들이 표운을 갖고 싶다면 가져가도록 하세요. 우리들은 과거에 아무런 원한도 없었고 최근까지도 서로 충돌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토록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자 장검을 썼던 도적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마소저 당신을 핍박할 뜻은 없으니 쓸데없는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마추나는 반박하듯 말했다. 뭐가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남편이에요. 뇌진당을 쓰는 노인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우리들은 저 멍청한 놈이 제모를 겸비한 마소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기에 비문관계하여 천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 이 불공평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외다. 호비와 정영소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도적